아 진세님 네? 카메라 작작 가리세요 진짜 맵 가리는 거? 약간 과해 나는 이거... 근데 그거 거의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려요 재밌거든? 너무 좋거든? 근데 너무 신난 거 같아 너무 신난 거 같으니까 자꾸 재밌다 재밌다 하니까 살짝 살짝 선 넘어 아니 근데 대충 알아서 조절하고 있긴 해 어 아이 그럼 아이 알고 있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아 삐졌잖아 안 삐졌어 너 왜 애를 소인배를 만들어 쟤 원래 저래 그래. 아니지 원래 저래 아니지? 원래 어. 그치 신세야 원래 그렇지 너 나 삐졌어 아 이 새끼 또 왜 진세님 네 일주일 새해 어떻게 지냈어요? 항상 말하지만 나는 내 일상이 바뀌는 게 없다니까? 아니 주 5일 출근인데 오늘도 떡볶이 먹었어 아 떡볶이 그 먹은 걸로 지랄하셔가지고 오늘은 오뎅볶이 먹었음 뭔 떡볶이? 오뎅볶이 먹었음 오뎅볶이요? 네네 그 뭐예요 그건 또? 떡볶이인데 떡이 없고 오뎅이 들어있는 거죠 와 그건 좀 내 취향이다 기가 막히지 어 그건 좀 근데 오뎅만 있으면 또 별로 아니야? 그거 이제 사리를 시키면 되지 내가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 떡볶이는 안에 뭐가 안 들어가잖아 소스 같은 게 그래서 좀 별로야 그러니까 요새는 시킬 때 오뎅 많이 이런 거 다 옵션에 있어 네 오뎅은 이제 국물을 잘 흡수해가지고 맛있거든 그럼 저녁 먹은 거 말고 이슈 없어요? 딱히 없어요 심심한 인생이구만 당신이 뭐 있었나요? 저도 뭐 없는데 저 새로운 취미 눈 떴어요 어? 뭐죠? 뭐예요? AI 그림 뽑기 AI 그림 뽑기가 뭐야? 아 그거 AI가 그림을 뽑아줘? 네. 혹시 AI에서 그 본인의 여자친구 막 뽑고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럼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창작의 여행까지는 못 갔어요. 아, AI 그림 뽑기가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랜덤으로 뽑아주는 거야? 네, 가차예요. 드라마 보면서 하면 좋아요. 재밌겠다. 더글로리 보면서 뽑음. 노천님 더글로리 봤어요? 봤지. 진생님 봤어요? 저는 이제 봐야죠. 아, 어땠어? 스포 안 하고 감상하면은 어. 연진이 얼굴 개쪼끄만 신기해 볼 때마다 그건 뭔 소리야? 아니 얼굴이 너무 작아서 신기해 아 빨리 소개팅을 해야겠다 아니 신기하다고 아니, 시원... 아니 이뻐 보인다는 아니, 말이 아니고 그걸 보라고 만든 드라마가 아니잖아 아니 생물학적으로 저런 얼굴이 나오는 게 신기하다는 거지 뭐 그거는 야 그 얼굴 크기면은 광석형이 몇 개고 그 왜 거기서 광석형이 왜 그 직박형이 아니야 신기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능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잖아. 아 기능은 다른가?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아 계속 들진 않았고요. 볼 때마다 신기했다고요. 그 말고는 없어? 와 송혜교는 나이 먹고도 이쁘네. 아 그런 쪽이네? 아니 뭐 이상하게 엮을라 그래. 내용 말하면 스포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럼요. 아 그리고 그 건설회사 회장 그 오빠 있잖아요. 와 개간지 건설회사 회장 오빠가 누구야? 아니 이거 미쳤던데 아, 도영 씨 대평형? 어 도영 씨 대평형? 개간지야 진짜 나 그 형 팬 됐어 그래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생기면 인생 재밌지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뭐, 멋있다고요 한 명의 그래. 사람으로서 아 그래? 중년 그 정도 돈 있으면 우리도 멋있어질지도 몰라 나는 안 될걸? 왜? 또 몰라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돈으로 쳐바르면 돼 에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너 돈 많은 게 될 것 같아?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네? 돈 많이 아니, 모아가지고 그 AI로 그 기가 막힌 거 뽑아서 거기다가 내 이식하자 그거는 좀 기다려야 돼 내가 그것 때문에 벽에 똥 칠 때까지 살라고 네. 왜? 내 인생 목표가 부끄러워? 아니 그 벽에 똥 칠할 뇌를 옮기면은 그 옮겨가도 똥 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최대한 빨리 돼야지 그러니까 아니지 왜 인형에다가 그 뇌를 옮겨와 승현이 뇌를 옮겨야지 내 뇌를 어디로 옮겨? 똥칠 안 하는 몸에 옮겨야지 그래 몸이 멀쩡하면 그래. 괜찮아지겠죠 똥칠하는 게 내 문제 아니었어? 그런가? 아 그러네 그게 맞는 말인데? 나이 먹으면 뇌도 썩긴 해 어... 노천님 뭐 일주일 새에 뭐 있었어요? 저요? 네 빨리 보고하세요 새로 조립을 해서 샀는데 저희가 직접 조립했거든요 컴퓨터요? 네 처음 조립을 했단 말이야 둘이서 오만하시네 그래서 성공을 했어 부팅도 하고 되더라고 제가 해봤는데 성공이 문제가 아니던데요? 왜요? 그 뭐 선이 불편하다든가 뭐 불이 잘못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문제 없나요? 그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돼서 우와 우리 생각보다 쪘는데 하면서 끝났거든? 근데 어저께 검사를 좀 해봤는데 CPU 뭐였지? 메인보드 CPU 소켓에 핀이 휘었어요 아 핀이 휘었대 그래서 리셋했어 헐 그래서 CPU 새로 바꿔주셨어 AS 바꿔서 불쌍한 척 했어요 아 그게 AS 돼요? 되더라고 회장님 아니 그거 고객 과실 아니야?
고객과실 아니냐는데? 고객과실이지만 아저씨가 불쌍하게 보호해줬어. 아, 핀 다시 씌워줬, 그거 해줬대. 헐. 헐, 그랬다고 우기면 되지. 아, 진짜 수준 떨어지는데 뭘 또 우겨. 그래서 다시는 조립 안 하기로 했어. 그래, 저도 그거 해봤어요. 맡기시면 해드림. 벗어야죠. 나도 한번 해보고 다시는 안 하기로 했다. 조립을 맡기는 이유가 있더라고. 당연하지. 그 저번 주 예측이나 볼까요? 아, 그거 졌다며. 보자. 범연아 사랑해. 이거 무슨 아... 뭐야 이거? 범연아 사랑해도 뭐야? 왜 범연아 사랑해요? 범연이가 아니, 해줄 줄 알았지. 무슨 배팅을 이렇게 해요. 근데 범연이 뱀피 못하진 않았던 것 같아. 아, 그런가? 잘 기억이 안 나. 아, 나 그때 아쉬웠어. 나 그거 애쉬 서폿으로 돌린 거 아쉬웠어. 아, 어, 그건 아, 아 근데 그렇다고 뭐 11은 애쉬가 못하지도 않기는 했는데.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아, 오케이. 어, DK가 이길 것 같은 느낌. 사실 이분은 별 기대 안 했고. 그 이름은 1승 5패네요. 진짜 역배 왕이네. 소감 좀 말해줘요. 아, 어, 강범현. 왜 강범현 왜 찾아? 강범현이 뭔죄야? 아들의 탓하는 거지 그냥. 그렇긴 해. 아씨, 강범현. 이래서 얼굴이 알려지면 좀 피곤하긴 해. 뭐하냐? 우리 치킨 진짜? 대신 내라. 마음에 안 든다 진짜. 범현이 뭐하냐고. 다못 때 지금 몇 번 고른 거야? 오나 1승 5패야? 저거 아, 중에 한 2패가 한 다머질걸? 네가 거는 거 이제 슬슬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이? 아, 나 누가 칠퇴? 아. 누가 칠퇴? 바로 걸어버리게. 매치 8판이라 승현이한테 붙었어야 됐어. 그래, 이걸 틀려? 근데 이거 틀릴만 하기도 하고 내용도 좀 웃겨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냐 어떻게 게임이? 아, 나는 새로운 눈을 떴어. GMG 경기를 보면서. 그게 이제 학계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저게 맞냐, 틀리냐. 아니야, 그게... 나는 일정 부분 동의해 버렸어. 이게 초비신이다. 뭐 아무튼 그 정규 시즌 끝났고 손이 이렇게 마무리됐고 진출팀은 DRX 샌박 바뀐 거 빼고는 뭐 어떻게 보면 진출팀은 예상대로고 디테일한 순위 변화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순위 보고 두 분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노철씨? 디젠 끝 딥 한립 그냥 딱 그건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DRX랑 리브 샌드박스 자리 바꾸면 그렇긴 해? 그러니까 그 계속 거의 반복인데 그거? 그냥 결국 시즌 초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에서 딱 저 두 팀만 위치 바뀐 느낌이긴 하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DK가 이거보단 좀 위에 있을 것 같았다? 아, 그래, 그것도 있긴 하네. 어, 뭐 이런 느낌? 뭐 진생이는 뭔데요? 저는 그냥 광동이 생각보다 높이 있는 거 말고 딱히 DRX DRX를 뭐... 읽으셨나요 처음에? 딱히라고 하시는 거 보면 뭐 DRX의 부진을 알고 계셨나요? 예상하지 않아요. 첫 주 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래? 나 네 말이 기억이 안 나. 이슈 터져가지고 못할 것 같았다고. 에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예상 못하지. 아니, 근데,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멘탈 나가리 되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지. 그 스노우볼이 굴러갔다. 나는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잘했을 것 같은데. 뭐 그래. 그럴 순 있어. 한번. 처음에 근데 진짜 좀 미드가 좀 많이 좀 불안하게 했어. 그것도 맞긴 해. 1라운드 때 좀 힘 안 나오긴 했어. 확실히 뭐 광동이 뭐 7패라서 저게 뭐 따지고 들어가면 약간 나띵 될 수도 있는데 광동한테는 의미 있는 순이라서. 아, 그럼. 광동한테는 엄청 중요한 순이라서 저거 충분히 큰 의미 가지고 뭐 그런 거 같네요. 딱 요 정도 감상. 큰 변수는 없지만 군데군데 약간 변수는 있는 느낌. 그런 마무리 이번 시즌 정규 시즌은. 자, 이제 정규 시즌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없는 팀들이 있어요. 그 팀 네 팀들은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크게 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먼저 농심. 저 브리온 잡은 게 뭐 되게 큰 이변? 뭐 이변이라고 봐야 될지. 잡아서 이제 그래도 2라운드 전패는 좀 면했고 이제 T1전이야 뭐 원래 어려우니까 뭐 그럴 수 있고 순서가 다행인 것 같아요. 차라리 초반에 반짝 2라운드 반짝 이기고 다지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빛난 장면이 있어가지고 팬들은 뭐 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진 않다? 뭐 이런 느낌? 뭐 진세님 농심 정리 좀 해봐요. 콜미가 괜찮던데요? 콜미 이번에 올라온 친구. 네, 왜 이제 올라온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승 한두 개 더 챙겼을 것 같던데? 아, 그 정도인가요? 잘하던데? 그 정도야? 아니 그니까 막 엄청 사위권까지 아니고 그냥 그 하위권 미드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 보이던데요? 그쵸. 가산점 넣어야 되는 게 이게 팀 분위기 좋을 때 그냥 뭐 야 경험치나 쌓아 이 느낌이 아니고 살려줘 이런 느낌인데 좀 다르지. 저기서 활약하기 어렵지. 그건 킹정이네. 그건 가산점 넣어야지. 뭐 높소 도철님은? 아, 근데 콜미랑 피에스타는 솔직히 메타 때문에 그런 게 좀 크다고 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둘은 스타일이 좀 극명하잖아요. 피에스타는 약간 교전지향 맞는 챔피언 스타일이고 콜미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이번에 콜업 되고 나서 게임하는 거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스탠디형 미드를 좀 좋아하고 잘 다루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서 그냥 메타에 맞게 피에스타는 피에스타 잘할 때 잘했고 메타 바뀌고 죽수다가 이제 메타에 더 적합한 콜미가 등장한 느낌이라 아직까지 막 뭐가 더 낫 누가 더 낫다 우위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농심은 그래도 뭐 다 예상한 거는 솔직히 1승이나 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잖아요 다들 많죠? 네 1승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2승 챙긴 거 이번 주 포함해서 2승 챙긴 거는 네 그나마 왜 혀를 차요? 아 근데 네, 저는 그건 왜 혀를 차? 왜 혀를 차냐고? 아니야 뭔데? 나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못마땅한 느낌이에요 뭔가? 아니야 나쁘지 않았어 아 근데 그냥 미드는 확실히 그냥 메타맞게 바뀐 것 같고 뱀픽은 뭐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약팀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무조건 있을 것 같고 무조건 있지 아 저는 근데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든든 든든은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이건 맞는데 뭐 다리우스하고 르블랑 준비하고 이런 거 보면 그냥 확실히 다재다능한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한국의 아담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뭐 르블랑이 막상 뭐 한 건 없긴 한데 어쨌건 제우스 캐내는 알고도 못 막는 느낌의 픽이잖아요 라인전 포함해서 어찌됐건 개발 와서 반반 느낌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단 말이야 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평가를 높게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아,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서양이 마음에 든다. 네, 원래 약팀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들이받고 네. 연구하는 거 있어야지. 거기서 틀어받고 아래 네 명이서 뭐 어떻게 게임 잘 비벼봤으면 또 어떻게 사이드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니까. 그런 시도 자체가 저는 좋았다는 얘기고. 실제로 제가 중계할 때도 캐넨 나오면 르블랑 노래를 불러요. 제가 플레이할 때 캐넨 플레이할 때 르블랑 있으면은. 짜증 엄청나거든요. 근데 탑으로 쓰는 것도 그럴싸한 것 같아. 상성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모르겠다. AD는 딱히 상관없지 않는데? 캐나 할 때?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게 한 방에 피야 들어가서 킬 다 빼고 들어가니까 지니까 안 나오는 건데 AD는 그치. 카운터 그런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데? 그러니까 사실 역할은 그냥 그거지. 그냥 라인전 단계에서 안 터지고 캐넨 제우스 캐넨 상대로 안 터지고 버텨주고 사이드 단계 넘어가서 1대1에서 안 밀리면서 게임 풀어나가는 그런 용도로 뽑은 건데 근데 뭐 그게 한타까지 가서 역할이 좋았을 거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 뭐 정상적인 픽에서 터진 정상적인 픽은 아니지 두 번째 경기가 마오카이였나? 마오카이였지 맞아. 근데 그런 거 골라서 게임 그냥 그렇게 탑에서 터지는 게 원래 일반적이잖아 제우스 캐넨 만나면 뭐 그렇죠 근데 약팀이 그런 시도를 해서 그런 틀어막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에 전 가사점을 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노철씨 멘트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멘트는 그거예요. 그 미드 두 명 비교해서 높낮이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메타 영향에 따라 누가 나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만약에 농심이 서머에 똑같이 준비를 해요. 피에스타가 나왔어. 그러니까 교전 중심 메타라 피에스타가 나왔어. 근데 성적이 안 풀려. 그러면 콜미 내놔라 하고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말을 노철 씨 얘기 들어보면은 아 이게 안 나온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일종의 장치가 생기는 거라 저거는 좀 중요한 멘트긴 합니다. 저게 없으면은 무지성으로다가 그냥 누구 한 명 안 될 때 뭐 누구 나와라 하는 경우 생기기 때문에. 물론 물론 불독 같은 시딘이 좀 사기캐긴 합니다. 아 얼마 없죠 그런 케이스.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근데 이제 든든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든든 선수는 오철씨 우리 옛날 MVP 때 몸 비틀어서 한 판 이긴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이기기도 했나요? 한 판 이겼는데 그 몸 비틀어서 네. 이겼어요 아 그래요? 결국에 근데 상대도 기억 안 나 근데 이게 기본기가 없으면 사실 좀 부족하면은 네. 빡세긴 해 다시 이기는 게 아니 근데 든든 기본기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망할 때 보면 너무 좀 시원하게 망한다. 사실 탑은 캐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망하는 게 1순위니까. 거기 든든 자리에 두두가 들어가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는 너보다 좀 더 잘하는 애 노하우도 망할 수도 있어. 이게 아니 탑솔로시잖아요 강키님. 네. 탑솔로 뭐 바텀 뽑기 게임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죠. 그래서 안 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라집니까? 내가 가차 하려면 일단 안 망해야 되는데 일단 약간 자력으로 좀 그 저점이 크게 나올 때 가끔 있어. 그런 것만 어떻게 좀 보완하면. 그렇죠. 뭐 저점이 크게 나올 때만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성공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저점이어도 안 이상하다고? 아, 그렇지. 그 말이 나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 아, 그런가? 난 그 정도면 난 희망적인 얘기라고 봐. 그래서 저점이 항상 있다 저점이 이거는 높은 팀이긴 하지. 이게 바텀이나 미드 정글이나 안 풀리면 탑이 뭐 어떻게 해. 게임 터지는 거지. 근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아무튼 뭐 마냥 좋진 않죠. 뭐 그렇다고 뭐 든든히 그래. 막 와 너무 슈퍼 신이다 이런 느낌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올라왔는데 뭐 저는 뭐. 제가 보기에 그나마 좀 봤을 때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 잡아주는 거죠 제가. 오철씨 말만 들어보면 뭔가 이제 대형 스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네. 중간 잡아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 더 봐야죠. 뭐 그런 느낌이고 일단 서머 때도 이 멤버가 그대로 올지가 중요하겠네요. 사실 이렇게 좀 안 풀린 경우에는 그러니까 몰라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쉽게 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멤버 변화가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저희 한번 그거에 대해서 토론해보죠. 뭐 드디어 토론을 하나요 저희가?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서머의 멤버 변화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는 이 멤버가 기대할 만하냐 아니냐는 얘기잖아. 동시에 매물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죠. 뭐 그것도 가능하고 근데 뭐 사실 여기서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매물 구해서 뭔가 대단한 걸 노리기보다는 어찌됐건 신인을 키워서 우리만의 선수들을 꾸려나가겠다는 기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 이 팀 이 멤버가 시즌 극초반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발전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 근데 이게 멘트가 그 밝은 멘트가 나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발전을 했냐로 가면 서머도 기대할 만하고 더 지켜보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 발전을 딱히 뭐 한 것 같지가 않다가 돼버리면 이게 방금 아까 얘기하셨던 뭐 멤버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무국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뭐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뭐 저희는 롤붕이니까 저희끼리 떠드는 거고 우리끼리 그냥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고 있는 건데 떠드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일종의 매니지먼트 게임을 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뭐 롤 FM을 하고 있어 변화를 줘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보이긴 해. 근데 이제 매물이 있냐 뭐 그 선수가 들어올 의사가 있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들어올 의사가 있냐도 꽤 중요하지. 지금 딱 생각나는 딱 매물 하면 저는 테디 고스트 생각나거든요. 나도 머릿속에 그 두 명 있었거든. 아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컴백? 그러니까 베테랑 영입이 필요하다. 뭐 그 말이신 거죠? 그런 느낌이죠. 테디와 고스트를 동시에 뽑는데 어떤데? 그래서 뭐 바텀 듀오로 보내? 뭐 듀오로 보내죠? 아니 과금 너무 많이 하는 거냐 갑자기? 어디까지 가냐고. 근데 누구보다 일단 원딜 서포트를 잘 쓰는 팀이 될 수 있다고? 고스트는 서포트 잘할 것 같긴 해. 약간 그런 거 뭐 지키는 이런 거 잘해가지고 법칙 지키고 이런 거? 아니 왜 또 딴 데로 샜어요? 그래서 결론은 발전이 없었다는 건가요? 저는 좀 퇴화한 면도 퇴화한 면이 좀 더 많지 않나 하긴 해요. 나는 퇴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뭔가 많은 걸 얻진 못했다? 아니 내 느낌에 그냥 중간에 하면서 좀 병 느껴가지고 좀 나 오히려 더 플레이가 좀 안 좋아진 게 좀 많은 것 같아. 저도 약간 저런 관점이긴 해요. 그니까 처음에는 원래 멋모를 땐 자신감이 넘쳐서 들이받는 느낌으로 게임을 풀다가 생각보다 좋았단 말이야. 메타도 그런 들이받는 게 잘 맞는 메타기도 했고 잘 풀렸지. 그래서 이제 기대치가 한껏 올라왔다가 슬슬 농심이란 팀에 다른 팀들이 적응하고 나니까 스크림도 많이 하고 이제 얻어맞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멘탈이 좀 깨지고 메타도 슬금 바뀌니까 결국 자신감이 다시 떨어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 그래서 뭐가 발전했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내부 안에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죠? 결국에는 저도 퇴화보다는 그냥 가다가 돌아온 느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해요. 근데 나는 자신감보다는
농심의 자신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초반부에는 상대가 리스펙 했다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상대가 어쨌든 대회고 대회 초반부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지니까 얘네 잘 몰라가지고 이제 살살 하다가 한두 번 붙어보니까 이거 그냥 세게도 되겠는데? 이래서 리스펙이 벗겨지자마자 좀 어려워진 거라 보거든. 그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쉽게 뭐, 봐서 초반에 농심이 잘해 보이던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 대회에서 격차가 나면은 그렇게는 결과 안 나와. 그렇게 나올 확률은 많지 않은.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야. 나는 그 정글이 뭔가 힘을 냈다는 거 어쨌든 뭔가 약간 어느 정도 방심이 있어야 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글이 눈에 띈다는 게 그런 경우도 없진 않은데 확률적으로 되게 낮아. 그러니까 그런 표본이 저거 적음. 대부분 센 쪽이 좀 가볍게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쪽은 그냥 쭉 누르고 끝나. 오히려 존중해주면은 뒤집어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과정의 차이가 뭐가 되든 간에 결론은 비슷해. 셋이 말하고 있는 게. 난 초반에 든든 솔로킬 많이 있다고 그랬던 건 좀 상대가 방심한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아니, 그런 그건, 부분들은. 내가 왜 그거는 정답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치. 에,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조나가 얘기한 거 살짝 동의합니다. 선수 베테랑 영입이 좀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뭔가, 지금 그대로 가면은 뭐 큰 변화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 애기들끼리 해가지고 대단한 걸 배워 나가고 뭐 그럴 만한 느낌은 잘 안 드는 건 같기는 해서. 그러면 뭐 그런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결론은 셋 다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긴 하네요. 물론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거지만. 그렇죠. 애가 그냥 결론 그거죠. 이대로 써머 갔을 때 과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까 하면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있네요. 뭐 메타가 베테랑을 뽑는 것도 문제인 게 그치? 생각나는 베테랑이 원딜 두 명밖에 없는데 원딜 하나를 이 팀에 넣어서 얼마나 극적으로 게임이 바뀔까. 그것도 맞다. 되게 어려워 지금 상황이. 그것도 맞는 말이다. 한두 명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뭐 극적으로 바뀔까 싶기도 하고. 그래 그냥 탱킹 시즌이지 뭐.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러쿵 저러쿵 뭐 말은 해보는 건데 모르겠어. 근데 농심이 결론 지어보면은 서머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든 우리는 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 보인다는 거. 아 요거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넘길까요? 아니 총결산이라 그래서 만들어봤는데 뭐 더 할 말이 없긴 하네. 뭐 이런 거지 뭐. 좋겠어, 난. 나도 가자 그냥. 나도 좀 걱정되는 게 돈 써서 베테랑 데려왔는데 큰 변 없으면은 이게 또 맞아. 어중간하게 돈 쓴 거니까 사실 그런 팀들이 몇 개 있긴 하거든 역사적으로. 그것도 맞는 말이야. 어 그럴 거면 차라리 아싸리 그냥 안 써버리고 그대로 가보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한 시즌이잖아. 한 시즌 더 써가지고 뭐 솔직히 말해서 롤드컵 갈 것도 것 아니고. 아니고. 그냥 어차피 선수 다 풀렸을 때 그때 베테랑 구해보는 게 낫지 정 안 됐을 때 돈 모았다가 조나는 그냥 선수들은 그냥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으니 서머 때도 한번 더 지켜보자. 나는 바이탈은 확실히 늘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처음보다. 요즘 좀 안정적이긴 해. 아니 그 오프 더 레코드 콜 보면은 딜각 맞춰서 콜은 잘하더라. 그 자기 상황 얘기하면서 콜 딜각 보는 거는 괜찮게 하더라고. 모르겠다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예, 뭐가 나오든 그런갑다 하죠. 그죠. 어쨌든 생각보다 잘했어. 그거는 맞는 말. 어쨌든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잘해줬어. 농심은. 그래 진짜 전패 박아도 안 이상한 팀이긴 했어. 근데 2승 챙긴 것만도 뭐 동의합니다. 그래요. 왜요? 뭐 얘기해봐요. 뭐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아 저 동의하는데 완전 동의는 아니라서. 약간 제가 조금 심술을 부려본 느낌? 오케이, 완전 동의는 아니, 나는 그냥 그 세트 승 몇 개 딴 것도 포함하면 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 야 그래 야 바로 위에 팀 보니까 잘했다. 아!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다고? 모르겠어. 제가 좋아하는 인생 관통하는 명언이에요. 힘들 때 바다가 보면 행복해진다고. 근데 그게 좋은 자세일까 하면 그건 잘 모르겠네. 아니 내가 방금 농심 같은 경우에 힘들 때 바닥을 본 게 아니라 위를 본 건데요? 아... 뭐 위치상으로 그렇긴 한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언이긴 합니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다음 팀 DRS 넘어가고요. DRS 네.
이번 정규 시즌 3승 15패로 9등으로 마무리됐고 우여곡절 많이 있었는데 아, 또 마지막 주 좀 아쉽게 2연패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위권 팀에 어울리지 않는 멤버 구성 팀 이름이긴 한데 뭐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번에 노초님부터. 근데 참 그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그 조나가 얘기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 중간에 부상도 생기고 여러모로 진짜 뭔가 안 좋은 시즌이긴 했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애군이라고 해야 되나? 억가가 좀 있었다. 네, 좀 억가가 확실히 있었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총결산 때인 지금조차도 그 롤봉터런 첫 회 때 얘기한 것도 하게 되는 것 같은. 뭐요? 약간 뭔가 그냥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안 맞는 느낌이 들고 서로 이거를 메꾸려면 발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스타일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선수들이어야 되잖아. 맞춰줘야지 서로. 그러니까 연애 같네. 템포가 느린 선수가 그러니까 안정적이더라도 느린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빠른 선수한테 맞춰주거나 뱀픽에 따라. 그럼요. 뱀픽에 따라 빠른 선수가 느린 선수들에 맞춰서 맞춰주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노철 씨가 조언 좀 해줘요. 뭘요? 그 결혼 생활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서로가 맞춰주는 거잖아요. 조언 좀 해줘요. 유일한 결혼자신데. 그거는 네 상관이 없는 얘기 같은데 뭔 소리지? 아니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템포가 안 맞는다며.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세신 씨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 네. 예를 들어 너는 되게 싫어해. 근데 네. 그쪽에 맞추려면 너도 야구를 좋아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늘어야겠죠. 내가 그 싫은 부분도. 그치 내가 노력해야죠. 그런 과정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약간 DRS가. 그 본인이 그러면 정답을 말했는데요. 그런가요? 예 양보하는 마음으로 반대쪽 입장을 생각하며 노력해야죠. 아하. 국룰로 따지면 그런데 근데 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지. 아하. 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롤이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임이야. 그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는 양보가 일단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나요?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양보할 턴까지 안 가요. 그럼요. 바텀 듀오 1일 듀오 20회씩. 아 네. 이거는 지금부터는 체력전으로 가야 된다. 바텀 듀오 20판 미드 정글 20판. 아니 근데 그 그냥 이번 시즌 내내 보면서 느낀 건데 보트가 진짜 호흡이 진짜 안 맞아요. 그 마지막에 그 플레타 나오고 이런 것도 좀 플레타 어쨌든 신이니까 그냥 베리아 뭐 하냐 그러면 그대로 막 다 따라서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교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둘이 맨날 항상 보면은 베릴이 먼저 앞에 튀어나가 있고 그래서 베릴을 맞으면은 덕담이 이제 때리러 가주면은 이제 베릴은 빠지고 그럼 덕담이 또 점사 당하고 그럼 덕담이 맞아서 도망가면 베릴이 덕담 맞네 이러고 앞으로 나가다가 또 베릴이 점사 당하고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호흡의 문제. 아 근데 그 호흡 어떻게 맞춰요 그럼 진세님? 그냥 많이 하는 게 답이죠 뭐 어떻게요 이거는. 많이 하는 게 답이다. 졸라 싸우고 졸라 많이 해야죠 그냥. 물하고 기름이 안 맞는다고 쳐요? 그럼 물을 100리터, 200리터, 300리터로 늘린다고 그게 맞아지나요? 아니 그럼 여기서 그 연봉 저렇게 들이부었는데 그 안 맞는다고 한 명을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기름으로 바뀔 순 없냐 이거지. 그러면 누군가가 노력을 더 하라는 소린데? 근데 저는 이게 봤을 때 그 원래 그 호흡이라는 말이 롤판에서 약간 그 두리뭉실하게 대충 뭉개지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누구가 기량이 좀 안 나와. 호흡이 안 맞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사실 롤이란 게임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잘하면 맞아요. 그건 당연하지. 그냥 잘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못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결론 지으면 너무 편하잖아. 너무 행복 버튼이잖아. 뭐... 그러니까 28씩 돌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잘해질 때까지. 아니 아니지 강키 말은 그게 아니라 28씩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둘이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이 100판을 돌리더라도 개개인 폼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승현이 말은. 제 말은 그거예요. 폼을 올리려면 연습을 해야죠. 너 컨셉 잡았지. 안 하지. 연습을 하고 있잖아. 아니 근데 야, 연습해가지고 근데 딴 사람이랑 맞춰. 따로 안 하고 딴 사람이랑 맞춰가지고 만약에 다른 원딜이랑 듀오를 해 서포시.
어 얘랑은 이렇게 되는데 얘랑은 안 돼. 괜히 이런 마음 쌓이느니 그냥 둘이 같이 계속 그냥 박으라고. 아 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 그냥 음식만 그게 빤떡지가 안 생기게 둘이 계속 박으라고 그냥 같이. 어 그거 좀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근데 저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지어버리면서 시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로팀들은. 저거 되게 많은 일이에요. 네. 바텀 듀오가 안 맞네? 성향이 안 맞네? 너네 듀오 해. 우리 숙제야. 하루에 10판 해. 한 다음에 10판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지켜본 다음에 혼내주고 이런 식의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대부분의 결론은 한 두 판, 세 판 하고 나면 그 뒤에 판이 의미가 없을 정도의 사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네 판, 네 번째 판부터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서로 그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있지. 그런 상황이 와. 그거를 기싸움하지 말고 그냥 싸우기 시키라니까? 싸움을 붙여야 된다니까 그냥? 근데 그것도 말이 편하지 싸우라고 붙이잖아? 그러면 싸울 줄 아는 애는 싸워주는데 피하는 성격인 사람이 있어요. 아 있어. 싸우지 않는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싸우면 더 힘들어하는 성격들이 있어. 맞아. 그럼 싸움 붙이면 오히려 더 힘들어해. 그 이슈 생기면은 그 비시즌에 방송 키우고서 그 시청자 투표 받아가지고 누가 이기나 하죠? 배심원단 투표 받아서? 판사들 모아놓고 인민재판이냐? 인민재판 하자고? 그래서 진 사람이 독이자 받고 그 다음 판 돌리는 걸로 하죠? 야 그러면 재판당에서 그 패배한 사람이 스택 쌓여 불만 스택 쌓여 그러면 담아준다고 그러니까, 승현이 말이 일반적으로는 정답에 가까워. 그가 결국에 안 맞던 사이도 한쪽이 확 올라오면 그 올라온 쪽이 안 올라온 쪽을 맞춰주거나 1번 아니면 그 반대쪽이 상대방을 너무 인정해버려서 아 제 폼 너무 좋다 해서 자연스럽게 리스펙이 돼서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개개인 폼이 올라오는 게 정답에 가깝긴 함. 거의 그렇긴 해. 근데 이제 그게 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충분히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인정 안 하는 것도 있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이제 중간 교류를 잘 해줘야지. 뭐. 같은 팀원이든 감독 코치님이든.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 이 바텀 듀오가 또 메타가 또 하필 바텀이 대충 넘길 수가 없는 메타라 더 눈에 띈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해결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서머도 기대하기 힘들어. 이게 선수들이 저희는 대회만 봐서 그렇지 그들은 진짜 아침 일어나서 덩 싸고 밥 먹고 게임 같이 하고 피드백하고 또 점심 먹고 같이 나가서 커피 마시고 갔다 와서 또 게임하고 밤에 같이 떠들면서 자고 야식 먹고 그거를 진짜 세 달 내내 하잖아. 비시즌 한두 달 또 빼면 또 여섯 달, 일곱 달 이렇게 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같이 오래 붙어서 살다 보면 안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붙어 살다 보면 아, 진짜 힘들긴 해. 어? 제가 그래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코칭 스텝. 짜증 난다고. 왜 뭐가 짜증나요? 단체 생활 개 짜증나. 너랑 안 맞아서 아니면 너가 그거 중간에서 조율해야 돼서. 그것도 더 싫어. 그러니까 코칭 스텝을 하면은 싸움은 조율해 줘야 돼. 그렇지. 조율해야지. 나 당장 나만 해도 누구누구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또 조율을 해달래. 단체 생활이 좀 빡세긴 합니다 원래. 아무튼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안 맞는 부분들을 많이 고쳐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근데 인터뷰 보면 분위기는 좋다고 하거든요. 왜 말해봐요. 뭔 말할지 알 것 같은데 말해봐요. 아니 그 원래 인터뷰라는 게 그 밖에 나가는 거니까 그 모든 걸 오픈할 순 없죠. 어? 오픈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어 그래? 뭐요? 뭐 어디? 브리온에서 그때. 아 그런 경우도 있지. 아무튼 샜는데 이거 도돌이표예요. 네. 맞아요. 도돌이표예요. 아 이거 여기도 사실 우리가 뭐 사실 여기 우리가 뭐 솔루션을 내놓으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애들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이 팀은 바텀이 어떻게든 돼야 한다. 어떻게? 그건 우리도 몰라. 이렇게 결론 나는 것 같은데? 정글은 어떡할까요? 정글은 어떡할까요, 그러면? 정글은 제가 볼 때 바텀 올라오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올라옵니다. 아, 맞춰서? 네,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올라올 사람들이에요, 저 정글은.
미드는 뭐 그 내상이 저도 여왕이 꽤 컸다가 보는데 뭐 아물 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름쯤 되면. 아 근데 난 미드는 약간 뭐요? 메이킹을 좀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너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 동부팀 미드들이 많이 얘기 나오는 주제긴 하네. 그러니까 진짜 맛있게 죽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제일 중요해 대회선. 그리고 요즘에 미드가 솔직히 옛날에는 진짜 미드가 막 미드 죽으면 게임 끝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드 죽는 거에 예민했었는데 솔직히 요즘은 오히려 미드보다 탑이 세고 심지어 원딜 서폿 메타 때는 원딜 서폿이 더 세고 한동안은 정글이 미드보다 세고 이런 시기가 되게 길단 말이야. 그죠? 이게 파워그래프로 따지면 미드가 센 거는 한 3코어부터인데 그 전에는 진짜 맛있게 죽으면서 팀원들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지. 아니 난 그게 좀 안 되는 거 같아. 그거 되는 동부 미드가 클로저랑 불독 정도? 어 그치. 맛있게 잘 죽는 선수들. 와, 클로저가 동부구나. 클로저 어, 동부로 갔죠. 그 보냈죠. 어 하나쌤이 보냈죠. 어 그럼 뭐 아무튼 사실 근데 저런 게 좀 어렵긴 해요. 솔랭이야 뭐 누군가 해주니까 받아 먹으면 되는데 저게 또 대회 때 잘하는 사람 솔랭 잘하는 사람 차이긴 해. 능동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 받아 먹는 사람 그 차이긴 하지만 할 수 있어야 한다. 솔랭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실수해주거든. 대회는 그거 좀 어렵긴 해. 뭐 그런 걸 우리가 유관력이라고 대충 뭉뚱그려서 평가하기도 하고 유관행동 뭐 이렇게 하죠. 뭐 그런 거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뭐 우선순위는 2, 3순위다. 바텀이 1순위다. 아니야. 광희 씨는 나가 있고 잠깐. 아니야. 다 잘해야 돼. 뭐 그것도 맞긴 한데 광희 씨는 그래. 광희 씨는 2순위야. 쳐줄게. 광희 씨 2순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곧 문제되는 그 순위를 차순위로 밀어줄 수 있는데 아하. 나머지 넷은 같이 넷이 아니지 다섯이지? 아하, 서브 합쳐가지고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해야지. 진세님 뭐 없어요 솔루션? 연습하는 거 말고? 솔랭 20판 말고? 아니 근데 생각 안 나죠? 아니 이게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말이 안 되는 거라. 뭐 말해봐요. 왜 얘기해봐요. 뭐 태그 하라고 어, 여기 있는 거야. 그니까 테디 사오죠? 어? 메모의 미용 발생. 이미 과금을 충분히 했는데 안 풀렸으니까 더 박자. 물타기. 그거 말해.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그러니까 한 명이 씨 만약에 물타기. 만약에 바꿨는데 존나 잘하면 여기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보이거든요. 농심이랑 다르게. 어 잠깐만 이게 또 혹한데 귀가 좀 팔락팔락하는데? 아니 굳이 내가 얘기하는 테디를 얘기하는 게 원딜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할 만한 분은 원딜밖에 없으니까 원딜을 얘기한 거예요. 미물도 원딜밖에 없고 예. 네. 그러니까 아, 뭐 어느 라인이든 뭐 더 잘하는 매물이 있으면 뭐 한 명 정도 바꿔 보는 것도 나는 근데 호스트가 됐건 테디가 됐건 호스트가 됐건 테디가 됐건 근데 못 바꾸잖아 어차피. 그냥 바꾸면 안 되지. 안 되지. 어 이게 뭐지 뭐 게임 같은 거면은 뭐 들러가지고 바꿔가지고 뭐 해보지. 이게 게임도 아니고. 아 매몰병 물타기 좀 혹하긴 하는데 물타기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물타기. 아 물 함부로 타면 큰일 나죠. 물 다 세 잘못하면은. 아 이 팀도 밑에 빵꾸나. 아 고민 많겠다. 아 근데 여기도 아 몰라 모르겠어. 문제 그 18점이 항상 바텀인 것 같아가지고 바텀이 핫하긴 한데 모르겠다 여기도. 그죠? 여기 템포 메타가 조금만 덜 찍었어도 아 그나마 이거. 템포 탈 때 그나마 좀 나았는데 분위기 좋을 때? 뭐 네. 기세가 중요하니까 분위기 좋았던 거 맞아요? 그 그 광동전 게임 시작 전엔 좋았어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 중환 선생도 나오기 전에 나올 때는 잘했어. 원래 다 그런 거야 원래. 그 오염되기 전에는 다 좋아 원래. 아 근데 좀 마음 아프긴 함. 그 아무튼 인터뷰하고 보고는 그러는데 좀 그렇더라고 보는데. 참 그 이 팀은 여러 사람들이 고민이 많겠다. 선수단 뭐 코칭 스텝 저기 뭐 사무국 다 이거 그 건물도 가봤어요? 장난 아니던데? 아 그래? 홍대에 있는 거? 어 제가 그 베일 조건희 씨랑 저번에 그 무슨 십덕 인터뷰하다가 들어갔거든요. 아니 홍대 주광에 떡하니 있어요 건물이. 어 그냥 지나가다 보면 보여.
랜드마크야 거의 홍대. 개쩌네. 홍대 랜드마크라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바로 홍대 그 사람들 돌아다니는 그거야? 아, 그 길거리 있어요 그냥. 우와. 건물 되게 크고. 막, 옛날에 막 선수들이 소개하는 홍대 맛집 이런 거 콘텐츠도 했었어. 아 진짜? 어. 건물도 마크 겁나 커가지고 그냥 딱 보여 사람들이 보면. 망원동에 이치젠이라는 데 맛있는데. 아 그래요? 세진 씨랑 맛있게 먹었나요? 근데 나 거의 들어본 거 같아. 둘이 같이 먹은 거 맞죠? 어? 다른 분? 에이 덮어두자. 아 누구야. 아니야 미친놈들 아니야.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여러분 야, 방송인들이 뭐... 다 공개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만의 뭔가가 뭐 있어요. 지켜줘야 돼 그런 거는. 선 넘으면 안 돼. 사람이니까. 그럼 뭐 이 정도로 할까요? 그 네, 우리가 또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지만 그 들으시는 분들이 다음 시즌에 어떤 뭐 판단을 DRS가 내리면은 그나마 이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 얘네가 그런 말 했으니까 뭐 좀 지켜보자 이런 판단의 근거가 생기니까요. 뭐 그런 목적으로다가 잘했으면 좋겠고. 자 다음은 브리온 4승 14패 8위. 아 마지막 주가 되게 좀 안 풀렸어요. 특히 농심전 패배가 좀 뼈 아프긴 하거든요 이게. 어? 브리온이 1라운드가 4승 아니었나요? 그랬나요? 어? 2라운드 전패인가요? 진짜야? 아닌가? 3승이었나 1라운드가? 그런가? 나 3승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4승이었나? 모르겠네. 2라운드 1라... 1승했대요. 아 2라운드 1승. 1승? 어 다행이다. 3승 1승 다행이다 그럼. 이야 광동을 잡았어? 어. 아 맞네. 그 프롭 대전 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이겼었잖아. 기억났다. 아 그게 아. 2라운드였구나. 내가 그때 광동에 걸었었는데. 아 그랬어? 아 맞아. 어. 그랬던 것 같아. 아유 브리온 여기도 뭔가 도돌이표 느낌 날 것 같긴 한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순서가 좀 그러네요 이게. 그래도 농심처럼 마지막에 그래도 이겼으면은 좀 와, 어. 어떻게 좀 분위기 좀 살려볼 수 있는데 이 팀은 이제 후반부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참 어렵습니다. 브리온 진세님 뭐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허 없으면 넘기세요. 짜내지 말고. 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왜? 왜 그거 하면 폐지 각이야? 롤봉토론? 폐지죠. 폐지예요? 너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너 뭐 없으면 폐지인가? 아, 쟤 없으면 폐지 같긴 해. 아, 그렇긴 해. 제가 핵심이라. 아, 그럼 넘겨? 어, 넘기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아, 근데 매주 그냥 여기 얘기했었어가지고. 아, 그래, 맞아. 사실 종합하면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해. 그냥 이게 결국엔 여기도 박진 그때 반짝 하고서 결국엔 똑같이 이렇게 된 게 좀 너무 서버까지 가주길 바랬는데 서버는 그냥 당장 다음 주도 씨. 쉽지 않네요. 이게 또 뭐랄까 브리온이 걸어온 길이 꽃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과몰입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 또 마무리도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이거. 같은 말만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안타까울 것 같고. 여기도 전 서포트. 에포트? 버버들도 얘기했지만 1순위 무조건 서포트. 여기는 농심이 없는 베테랑이 그래도 있는 건데. 아 그렇긴 해. 맞는 말이네. 여긴 베테랑이 베테랑을 먹지도 억지도 나름이고 나는 뭐 모건도 중국에서 했대지만 모건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긴 해. 모건도 그래도 경험치 통으로 따지면 베테랑이란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겠다. 어, 베테랑까지는 그래. 아닌 것 같고 이제 신인은 그냥, 아니지 대신. 어. 근데 이제 나는 에포트 엄티 이 라인은 베테랑 라인이고 엄티는 해줄 거 나름 여권 내에서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서포트는 글쎄 내가 기억하는 서포트 잘했던 거 그 트위치 서포트 상대할 때 그 트위치 대응 잘한 거 그거 하나밖에 기억 안 나. 아 그건 좀 잘했어. 그거 왜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 넘겨요. 네. 어 왜 넘기라고 하는 거지? 아니 뭐 할 말 없어 보이던데. 어 넘겨. 할 말 맞춰일까요? 넘겨요? 아니, 넘겨. 살짝 더 해봐. 아, 뭐, 아니야 더 하지마. 어디야 이번은. 그만해. 어, 이왕 쏜 김에 딴 데도 또 쏴봐. 아니야 방금 총 안 쐈어. 아 총 쐈어. 오케이. 넘겨. 받아. 근데 몰라요. 안 돼요. 아, 저는 근데 제가 저번 주였나? 그 약간 팀 색깔 묻어나 색깔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색깔이 굳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승을 다툴 수 있는 팀들
그 뭐 그게 금전적인 거든 멤버적으로든 우승을 다투시는 팀들은 팀 색깔을 우승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승하면 명문팀 이렇게 딱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어찌됐건 우승을 노리지 않고 프로권을 노리는 팀들은 그 각자만의 팀 색깔이나 그 팀을 봤을 때 느껴지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유쾌한 반란. 그리고 실제로 저번 브리오는 있었잖아. 그 라바 있을 때. 그죠. 그때 브리온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약간 팀에서 다른 팀에서 나오게 된 뭐 그게 버려지게 됐던 뭐 약간 노쇠에서 버려서 뭐 나오게 됐던 이제 꿈을 아직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던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서 라스트 댄스하는 느낌의 이미지를 갖고 갔었잖아. 방출이라고 하죠 그걸.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실제로 풀업까지 성공을 시켰고. 그래서 그 이미지 때는 확실히 매력이 진짜 엄청났었거든요. 밈도 지렸잖아. 로드 모건의 엄살연관의 롤킹의 킹슬레이어까지. 그러니까 밈도 장난 아니고 그 팀 색깔도 확실하고 막 그런 매력들 그 최호범 감독님 뇌신의 이런 지도하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느낌의 그런 이미지들이 확실히 좋았는데 아 이번 시즌은 확실히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들어서 더 뼈아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육성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방금 말했던 그런 라스트 댄스 느낌도 아니고 경기 스타일도 대가리 박치기 스타일도 아니고 게임 내용도 맛있지도 않고 그냥 진짜 유튜브 하나 재밌는? 유튜브는 잘 나오더라. 유튜브 재밌더라고. 그 콘텐츠 잘 짜시더라. 아 그래서 이걸 좀 확실히 팀 색깔을 정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포인트는 성적도 물론 프로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 네. 경기를 보게끔 만드는 매력이 조금 아쉬웠다 이거죠? 그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실히 안 느껴지는 시즌이라 총결산을 하는 거니까 그죠? 확실히 마음이 좀 아쉬웠다. 뭐 다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이게 뭐 멤버에 따른 성적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일단 보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시즌은 뭔가 엄티의 그 다큐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사실 저는 그렇게 봐서 그렇게 보면 재미없진 않아요. 아 오히려 제 나름의 관전 방법이었거든요. 엄티의 인간극장의 인간극장 그냥 보기에는 힘드셔가지고 그런 걸 만드신 건가요? 나만의 관전 포인트 그런 게 있으면 좀 볼만하거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장면 장면마다 엄티가 잘한 것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고 엄티는 돌격이다 하는데 뒤에서 안 따라와가지고 혼자 중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안타깝기도 하고 잘 풀 때 보면은 뭐 속 시원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전체 틀로 봤을 때는 좀 아쉽긴 하니까 어쨌든 브리온 핵심은 지금 엄티 아니겠어요? 그쵸. 지난주인가 노철씨가 말씀하신 엄티를 위한 라스트 댄스 한번 해주게끔 뭔가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가장 시청률이 높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빌드업을 짜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게 다큐로 서머까지 다큐 모드로 가고 아 그건 너무 긴데? 근데 그렇다고 서머에 갑자기 그거 라스트 하는 건 웃기잖아. 그런가? 아 근데 서머 당연하지 뭐 계약이 풀려있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씨 서머까지는 좀 빡센데 근데 서머까지는 다큐로 가야 내년을 그 말씀하신 라떼을 시도하던 말든 어떻게 보면 그나마 엄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점은 이 팀이 엄성현이라는 사람마저 없으면은 이제 관심도가 좀 멀어질 수 있는데 아, 떨어진다. 근데 엄성현 씨가 있기 때문에 지표가 지금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몰입이 좀 되거든요. 그나마 관심도가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엄성현 씨 덕분에. 그렇지. 이거를 좀 잘 이어 나가서 완성을 잘 지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어렵긴 합니다. 희망적인 얘기죠. 아, 여기 근데 카리스 우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 아, 다 힘들죠 보면은. 아,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못한 것도 맞지만 못해서 힘든 것도 맞아서 뭐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프로는 프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프로기 때문에 못하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탱킹이 되는 팀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니까 누가 대신 탱킹해주는 그런 거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키님이 얘기했던 그 C맥 탱킹 이런 거라든지 아 맛깔나지 그런 게 있으면 뭐 어떻게 멘탈이라도 부여잡으면서 해볼 텐데
여기는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바로 타겟팅 돼버리니까 안타까웠어. 뭐 물론 본인 잘못이지만. 아, 이게 그 비프로권 팀들 얘기가 자꾸 도돌이표가 되긴 하네. 왜냐면 이게 얘기하던 게 3주, 4주 스택이 쌓이는데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솔루션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얘기도 많이 했고 솔루션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헛소리지만 그렇네요. 일단 뭐가 되든 여기에 변화를 준다면은 처음에 노철 씨가 말씀하신 카리스가 열쇠가 될 수밖에 없고 선수 개인이 좀 많은 걸 보고 배워서 달라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서 뭔가 변화를 준다면은 믿음밖에 없어. 그게 제일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올 것 같아. 팀 내에서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까 믿음은 당연히 지금보다 잘해야 되는 게 팩트. 그건 최소 조건이고. 지금 너무 그 기대치나 뭐 그 신인이라는 그 방패를 세우기에는 너무 못하고 있는 것도 팩트. 근데 저는 그래도 더 발 바쁘게 해줘야 되는 건 탑 서폿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아 근데 그게 이 선수들이 사실 경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좀 뭐라고 해야지? 왠지 그럴 것 같았다는 느낌? 아 그냥 그러다 그냥 보니까 카리스에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계다 여기가? 한계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그래도 확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카리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이 말은 제일 맞긴 하죠. 제일 근데 게임이니까. 그래도 근데 그래도는 그러니까 나는 난 그래도 서포시 해줘야 돼. 아 뭐라고? 난 그래도 서포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이게 그 약팀 다 그냥 공통점이 정글 서포시 그냥 약하니까 약팀인 건데 게임 초반에 정글 서포시 털리니까 근데 여기 그나마 정글이 세잖아. 그럼 서포만 올라오면은 라이어 좀 약해도 그래도 초반은 어느 정도 끌어갈 수 있다고 그래도. 맞긴 하지. 나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더 못 해주는 거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더 이상 바뀌기 어려운 거라면 진짜 차라리 농심처럼 탱킹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계속 쓰는 것보다 성적이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 어차피 프로 지금 뭐 간당간당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지금 상황이.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광동 포지션을 만약에 불현이 잡고 있었으면 와 이거 진짜 서머 때는 또 잘 어떻게 잘 비벼보면 해볼만한데가 되는데 그래서 카리스 좀 더 폼 올라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각보면은 풀업 진짜 갈만하겠는데가 느낌이 아닌 게 문제잖아. 그쵸. 광동한테 뺏겼죠. 그 포지션을 지금 뺏겼잖아. 심지어 광동은 좀 신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군도 꼴찌라고. 이군 꼴찌긴 하지 지금. 넘어갈까요? 더 얘기하면 뇌절할 것 같긴 해.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 팀도 뭐 일단 어떤 변화가 나오던지 간에 변화가 나오면 또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써머 때 나아지겠지. 그 인터뷰 보니까 그래도 다들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서 마음가짐이 좀 생긴 것 같긴 하더라고. 멘탈 스포츠긴 해. 근데 진짜 멘탈 게임이야. 맞아. 마인드셋 중요해. 자 다음 광동이고요. 광동 6승 12패 뭐 상당히 잘한 시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마지막 주까지도 DRS 잡아내면서 자존심? 굳혔어요. 그리고 젠지를 잡아낸 경기가 워낙에 또 화제가 되고 있고 포텐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광동은 노철씨가 먼저 정리해보세요. DRX도 잡았고 DRX 잡을 때가 뭐였지? 아 맞아 애쉬 세라핀 했었지 여기. 왜 그거 있잖아요. 동그딱 동그딱. 아 동그딱 동그딱도 했었고 그죠? 그러네. 또 쿠산테로 두 판 이겼네. 네, 산테그라가스 했다면 다 이겨요. 불독도 챔프풀 요즘 메타 맞게 뭐 베이가 쓰고 뭐 탈리아도 하고 뭐 잘해요. KT는 확실히 요즘 KT가 너무 잘해서 좀 압살당한 느낌이 있고 KT는 자연재해죠. 여기는 애초에 이 지금 이전까지 말했던 팀들의 완전 반대급 느낌이라. 맞아요. 타이권 풀업을 탈락한 팀인데 내일이 기다려지고 서머가 기대되고 선수들, 감독님 포함해서 선수들한테 애정까지 가게 되는? 그니까 무대 위에 내 팀이 올라왔는데 조명이 딱 여기만 비춰주는 느낌이야. 맞아. 그런 느낌이야. 혼자 밝어. 확실히 만약에 언더독을 팬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팀에 붙을 것 같은 느낌. 아 많이 붙죠. 사실 원래도 실제로 내 주변에 많아. 에? 뭐라고? 실제로 내 주변에 많아.
많지.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 팬이 많이 붙고 있는 시즌인데 원래도 C맥 개인 팬덤이 거대해서 원래도 관심 많았다. 이 팀은 응원하는 그 포인트가 생겨버려서 되게 팬층을 새로 쌓기도 좋고 이제 선수들도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이상하게 그 매력이 끌리는 느낌. 그러니까 선수 하나하나가 갑자기 관심이 가는 느낌 있잖아. 불독 씨의 그 수줍은 인터뷰랑 이제 영재 약간 그 끼가 밝은 이제, 광인. 아 거기에 좀 인기 몰이하고 있죠. 그리고 뭐 모함의 그런 눈물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태연의 근거 없는 자신감. 아. 뭐 나는 원더 3이다 뭐 이런 멘트라든지. 아. 뭐 두두의 겉으로 보기엔 착한 듯한 외모지만 실제 플레이는 뭐야? 전형적인 그 탑솔러 탑신병. 마지막 억지로 붙인 거 아니죠? 네, 억지로 붙여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색깔들이 좀 붙어서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관심도 좀 괜히 더 가고. 네. 맞죠. 지금 감독님도 확실히 그 인터뷰할 때 이상하게 그 뭐야 유튜브 보면은 기자들 올리시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네. 되게 잘 나와요 조회수가. 어. 저는 인터뷰 다 찾아보거든요. 선수들 거든 감독님 거든. 어, 되게 부지런하시네. 네, 근데. 조회수 잘 나옵니다. 시맥님 나오시는 거는 잘 나와요. 인기의 척도가 되죠, 그게 또. 원래 팀이 또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스프링이 됐다. 그 본인 락사시 때는 조회수 높았나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조회수가 있었나, 그때? 그때는 네이버 뉴스는 많았던 것 같아, 네이버 뉴스. 뭐 넘어가죠? 예. 네. 진세님은요? 처음이 좀 올라오면 뺄 것 같은데 결국엔 이번 주에 나왔죠? 그 미드에서 징크스 잘려가지고 유리앙킹 말아먹은 거? 아하 근데 그거 혼자 나가서 미드가 근데 그거 경기 보면요 돌아가면서 잘리긴 해요 그 경기는 근데 그게 결정적인 건 맞는데 그 전에 몇 명 잘려 왜? 또 사와야 돼? 원딜 사? 아 여기 뭘 사 여기 왜 사면 세지긴 할 듯 아 근데 부정하진 않네? 뭘 사 여기는 계속 않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 그래요? 아 여기는 아니, 아니 그 대부분의 팀이 당장에 사오면은 세지는 건 맞지. 아 LCK는 몇 팀 없구나 원딜 약한 팀이. 어. 대부분의 팀은 근데 사오면 세지는 건 다 맞아요. 근데. 아 그러니까 맞는데 여기는 사올 필요가 없지. 어 굳이 왜 사? 그지. 맞지. 그 뭐 없어요 그거 말고? 맨날 바텀이 불만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바텀이 좀 라인전? 라인전 할 때 서폿의 라인전과 라인전이 끝난 이후의 원딜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약간 나는 공격적인 슈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계속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모함이 나아요? 준이 나아요? 조나님이 보기에 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저는 근데 둘이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큰 차이 없다 뭐 그래요? 제가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면서 근데 라인전은 준이 확실히 나 동의 근데 모험으로 바뀌고서 게임을 더 많이 이겼어 어? 어? 그러게 왜 그런 거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유를 생각해 봤을 거 아니야 그걸 이유요? 제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라인전 이후 단계에서 모험이 더 괜찮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리고 챔피언도 막 주는 카르마 이런 거 많이 했던 거 같고 그래서 영향력이 더 좋았던 걸지도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바텀 말만 하다 끝났네 강키님 없어요? 저는 있어요 뭐 저 상체 3위 3명은 마음에 듭니다 그냥 딱 언더독이 해야 될 플레이를 잘해 특히 그 동주씨랑 그 불독씨 이름이 뭐였더라? 아 좀 더 친해져야겠는데? 그러니까 불독이랑 두두가 대가리 드리밍이 좀 잘해요 그래서 솔직히 해시. 다른 사람들 깨막이 편해 내가 볼 땐 그래 나머지 3명이 깨막이 편해요 둘 덕분에 그래 맞아 어 그거 좀 있어가지고 백토스. 좋고 바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준과 모함은 취향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는 준이 좀 더 나은 건가 싶기도 해 근데 이거 모르겠어 스크린을 못 봤으니까 왜냐면 모함 선수가 나와서 많이 이기긴 했는데 라인전도 아쉽지만 한타 때도 많이 잘리긴 해요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네 좀 떨어지긴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사실 안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내가 뭐하러 할 건 아니고 태윤씨는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만족스러운 루키예요 그러니까 루키 원딜이 제가 많이 한 얘기인데
재에다가 안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악이에요. 차라리 근자감 넘쳐서 쳐보다가 죽는 게 훨씬 나. 그 미드에서도 서 있다가 죽어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 다시 안 죽는다? 아, 그거 자신감이 근원이고 전체 게임 판도를 읽지 못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태연 선수도 내가 이 위치에 지금 서 있으면 죽으니까 팀한테 뭔가 요구해야겠다. 그 이런 식으로 늘잖아요. 죽었다고 네 잘못이야 그게 아니고 얘가 더 죽은 상황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내가 미드를 밀고 싶으면 필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요구를 해야 되거든? 솔직히 그게 좀 어려워 초반에는. 한 시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생각해보면은 나는 태윤 정도면 진짜 좋은 루키인 것 같은데? 가능성이 보인다? 약간 내가 볼 때는 미스틱 선수가 지금 응애로 데뷔했으면은 태윤 느낌 아닐까? 요런 생각? 미스틱 애기판. 미스틱이 이제 애기로 지금 데뷔했으면 딱 이런 느낌 아닐까? 내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태윤 선수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되게 이뻐요, 볼 땐. 실수해도 뭐 에이 우리 애가 놀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서머 때 또 그러면 좀 그렇긴 해. 실제로 미스틱이 그쪽으로 진짜 완전 특화긴 하지. 아프리카 때에도 미드에서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그걸로 많이 재미 보기도 했고. 그만큼 포텐을 보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 정도? 예, 여전히 저는 서포 쪽에 뭔가 안정감과 폼만 올라오면 팀 쪽으로 확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해결이 급해 보입니다. 오히려 원딜 쪽은 걱정 크게 안 되는? 아마 원딜이 걱정이 되면은 강팀과의 중요한 매치일 때 잘릴 거예요. 근데 그쯤 되면은 이제 PO 경쟁을 하냐 마냐의 위치이니까 이미 성공했네. 그치. 근데 다음 시즌 목표는 PO 아닐까요? PO랬어. 그니까. 근데 실제 지금도 근데 그러면 원딜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태윤의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 나오면은 그건 이미 PO 진출한 하고 붙을 때라는 거지. PO 상위권 팀들이랑 붙을 때 나올 만한 문제라는 거지. 지금 오히려 저런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까지 볼 수 있는 신인 팀이 됐다는 거죠. 맞죠. 그런 저도 어느 정도 정리. 동의합니다. 사실상 그 저희가 앞에 팀들한테 아쉽다고 했던 부분들을 이 팀은 되게 잘 채워주고 있어요. 적극적인 움직임, 맛있게 죽기 이런 것들을 솔로 라이너들이 잘해주고 있고 두두나 불독 같은 경우에 영재 같은 경우에도 초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기반해서 라인전 선수들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바텀이 말씀하신 대로 불안 요소긴 하지만 태윤은 확실히 싹이 보이는 뭐 강키님 말을 빌리면 애기 미스티 결국에 서포터에 대한 숙제가 해결되면 진짜 프로 가고 잘하면 한번 또 반란을 노려볼 만하다. 그래 보여요. 그런 정리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의 정리. 뭐 진세님 의견 있나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이유는 없는데 그 채팅창에서 셋방만 제끼면 된다고 하는데 전 DRX도 제껴야 될 것 같아서 서버 때는 DRX 서버 때 큰 거 오나요? 아니요 큰 건 아니고 그냥 뭐 DRX가 그래도 서버 때는 그래도 6등권 경쟁은 하지 않을까요? 그건 존나 큰 건데요? 그 멤버가 그런데 그걸 큰 거라고 네.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해. 솔직히 그것도 DRX 입장에서 안 좋은 거지. 아니야 사람이 저렇게 또 적응의 생물이라서 그 팬들이랑 똑같아요. 팬들도 처음에는 이게 맞냐 하다가 마지막 되면은 한 판만 이겨줘 제발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에 와서는 피오만 가도 대박이다 이럴 텐데. 아니야 대박까진 아니고 피오만 가면 왜 대박이에요? 뭐 그러니까 스프링의 비역에 비교하면 6등을 하면 왜 대박이에요? 불과해가지고 어떻게 프로 비기면 로드컵 갈 기회가 생기니까 대박이 하는 거지 프로필 가달라고 그런 팬들은 없어요. 아니 근데 뭐 일정은 맞는 말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프로만 가져도 땡큐긴 하지만 땡큐 땡큐 대박 아니고 땡큐 실제 기대치도 있고 더 기대해야 되는 게 맞지 DRX한테는 땡큐 그래요 뭐 샜는데 아무튼 여튼, 뭐요? 아무튼 DRX가 저는 어쨌든 악재가 겹쳐서 여기가 혜택을 본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여기도 물론 잘했지만 그래 뭐 못가고 저는 아니니까. 어쨌든 좀 원딜이 좀 스텝 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SK 바텀들이 다 세서. 진세님 혹시 DRX 맘이세요 진세님?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까비. 저는 초비가 좋은데요. 아 이제 씌우려고 했는데 안 됐네. DRX? 후비가 있었던 팀이죠. 이 새끼 컨셉 잡았네 이거. 뭔 소리야 그거. 미친놈인가 진짜. 언제라고 20년도인가 그거? 21년도 있었나? 쟤도 나름대로 잡고 싶나봐 컨셉 캐릭터 이런 거. 그래. 그래 뭐. 연습 좋아하는 초비교 신자 네. 컨셉 알겠어요. 정리해서 아무튼 광동은 이제 우리가 지나면서 온 새 팀과는 다르게 언더독이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충족한 상태라서
기대가 된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크게 보면 자, 이렇게 비프로코 팀은 정리 끝났고 이제 피오권 팀들 얘기를 해야겠죠. 이 팀들은 이제 뭐 정리보다는 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자, 센박입니다. 모래폭풍 조금 잦아들긴 했어요. 하나생명 좀 패배도 뼈아팠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승리 플랜은 여전히 똑같았다. 요게 좀 아픈 것 같기도 한데 뭐 워낙 그런 건 노철씨가 잘 아시니까 노철씨가 볼 땐 좀 어땠어요? 약간 그 시즌 한참 흔들릴 때 2라운드 한 초반부터 중반까지 좀 다양한 시도 해보다가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다고 판단 내리고 요즘에는 확실히 턴을 했죠. 그쵸. 우리 잘하던 거 다시 하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게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는데 메타 자체가 지금 그쪽은 이제 미드 쪽은 이제 그쪽 메타가 오기가 좀 어렵고 그나마 아리랑 르블랑인데 둘 다 선픽하기에는 카운터 좀 크게 맞는 픽들이니까 많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바텀이 또 거기에 적합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텀 메타가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라든지 뭐 요즘 은근슬쩍 나오는 사미라 레리라든지 뭐 노틸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특화시키면 그래도 좀 더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보면서. 그럴싸한 게 센박 멤버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 멤버 중에는 클로저랑 카엘 정도가 있긴 하거든요. 뭔가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카엘이 평가가 좋은 편이니까. 맞아요. 그쪽으로 활로를 찾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차라리 서퍼 쪽을 좀 그런 쪽으로 특화시키고 그걸 기반해서 미드 정글 바텀 교전 시너지 활성화시켜서 다시 한번 폭풍을 불러일으켜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뭐 물론 그 상대들이 좀 빡세긴 한데 다 피오 팀들이니까 네, 좀 어렵겠지만 지금보단 그게 나을 것 같다. 맞는 말씀이신 게 하던 대로 하면은 뭐 똑같이 지니까 지금 상대가 다 센데 미드에서만 그걸 찾고 하자니 이미 많은 팀들이 이 클로저를 상대할 때 뱀픽 구도를 너무 딱 고정시켜놨고 쟤 어차피 스탠딩은 쉬워. 그런 쪽만 안 나오게 그런 돌진형 챔피언들만 쉽게 못 뽑게 만들면 되라는 뱀픽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바텀이 그걸 뚫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뭐 전반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위에서야 뭐 잘 버티면 고마운 상태라서 현재 시점은. 그럼 진세님은요? 생각 중? 솔직히 생각해도 크게 여기 상대가 KT잖아요? 대왕 끝. 크게 생각을 해도 어떻게 답이 잘 안 보여서 아 오늘도 솔루션을 고민하신 거구나. 상대팀이 어떻게 해야 이길까? 그래서 뭐 안 보이나요? 5판 3선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3판이 선하고 퇴근하는 건 에바 아니에요? 라인 클리어 좋은 조합을 해서 체력전으로 가죠. 라인 클리어가 좋은 조합을 해서 체력전으로 가자. 나이가 깡패다. 진세인 좀 분발해주세요. 이번 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답이 안 보여. 근데 차라리 하나세면 뭐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끄덕이기라도 해. 이건 좀?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모든 라인이 다 약간 서포트도 애매하고 모든 라인이 약간 다 허유한 느낌이라서 탑 쪽이 좀 힘들긴 하겠다. 탑도 많이 힘들 것 같고 미드도 그러니까 잘해야 비비일 것 같고 원딜 밀리고 정글도 밀린다고 생각 많이 난 정글도 밀리고 서폿이 그나마 비벼볼 만한데 서폿이 하나 비빈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뱀픽 패턴이 많이 공개된 게 크겠죠? 센박은. 그치. 이제 와서 뭔가를 새로운 거 꾀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챔프폭 문제도 해결 결국에는 안 됐고. 광고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나 그래서 인게임적으로 이게 방법이 있나 싶은데? 해결책이 안 보인다. 심지어 5판 3선이라 분명히 실력 게임이 될 텐데 한두 판 이기는 거는 방법 없고. 5판이 여기는 지면 끝이죠? 지면 끝이죠 여기는? 여기는 1라운드는 지면 끝이지. 코인 없어요. 와 진짜 빡세다. 안 보임. 안 보임? 안 보임. 아 나도 잘 안 보이긴 한. 그 센박 때 하나 생면 보면서 저 매치 87 있죠? 저거를 센박이 이겼어도 픽 됐을 것 같아. 동의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센박이. 변수가 많아 보이지 않아.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딱지 그 이후에 이제 더 잘할 게 이제 생각이 안 나. 사실 칭찬해야 되는 팀인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조차도 프로 올라오고 나니까 가혹해지긴 했어. 아니 얘는 그러니까 얘는 결산이 아니잖아 이제 얘는. 야 그리고 아니, 갑자기 아니, 오늘 칭찬한 거는 무슨 갑자기 떠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직 게임 남아 있는데 무슨 아니야. 오늘 칭찬을 해. 다 끝나고 해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떠나보내는 것 같잖아 오늘. 아니 그러면. 지금 다 떠난 것처럼 얘기하잖아 지금. 아니 그래도 뭐, 아직 출항은 안 했어. 뭐 이미 다 답이 안 보인다 뭐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답이 없다 뭐 길이 없다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이미 스틱스랑 보냈고 막 뭘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아 근데 갑자기 그것도 아, 칭찬은 만약에 떨어진다면 떨어지고 나서 하면 돼. 그렇죠. 네, 그때 해야죠. 어, 그렇긴 하지. 어 벌써 그러기에는 좀 더 나쁜 짓이긴 해. 근데 KT가 존나 세다. 그럼 반대로 KT이기 때문에 할만할까? 어? KT는 자기들만 게임하니까? 아니 근데 그.. 난 모르겠어.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지금 KT가 메타랑 좀 잘 맞아. 근게요? 그 자기들 스타일이랑 좀 맞아. 정글도 뭐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 같고 바텀도 근접하기 좋고 뭐 BDD야 원래 다재다능하고 기인 같은 경우에 탑 게임에도 잘해주고 사실 KT 탑 미드는 뭐든 다 해주긴 해. 그래서 상대가 좀 빡세긴 하죠.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판수가 적으면은 KT가 깜빡깜빡할 때 이기고 도망가면 되는데 5판이라서 이게 좀 이게 뱀픽을 졸라게 준비한다 쳐도 3판을 이겨야 된다. 뱀픽도 센박에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까? KT가 뭘 준비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센박이 잘 유도를 해야지. 유도가 될까? 아 근데 오히려 싸우는 KT도 싸워주는 팀이잖아. 그지.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생각보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기인이 싸우기 전에 이미 존나 개구리 돼 있어. 3인분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답이 없어 보여요. 그냥. 아 탑 쪽이 확실히 나서. 딴 데야 4대6 간다 치는데 난 탑은 진짜 개 틀릴 것 같아. 좀 빡세 보이긴 해 탑은. 라인전이 많이 힘들긴 할 것 같아. 지금 김기인 씨 얼마 전에도 괴성을 지르시던데 경기력으로. 그 바로 직전 경기.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인전이 지금 탑이 되게 라인전이 중요하잖아요. 이상하게 변화가 돼가지고. 네. 바텀을 정글러 많이 가져야 되니까 탑에 1대1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되고 순수 라인전 기량이 중요해졌는데 도박 너프 돼가지고 눕는 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좀 아니, 차이가 나죠. 심지어 요즘에는 탑이 1대1이 아니라 2대2, 3대3까지 가는 메타라. 어 빨리 터지더라고. 그러게. 예전에는 그냥 1대1로 얻어맞고 있으면 그냥 아래쪽에라도 어떻게 기대면서 버티면서 게임이라도 봤는데 요즘에는 그냥 탑 차이 나기 시작하면 그게 거기서 갑자기 정글 만나가지고 우리 정글 죽고 막 이러면서 게임 터지더라고. 이거 KT가 갑자기 그라가스 오른 해주는 게 어... 아 절대 안 하지 않을까? 갑자기? 아 그 DK전 때 그거 해가지고 져가지고 이미 제대로 극약 처방이 됐어. 아 그때 안 당했으면 할 수도 있는데 사이온 오른 이런 거 그라로 지고 사이온으로 졌으니 오른은 아직 안 해봤으니 오른을 한다. 근데 오른 라인전 잘 풀리면 개쎄긴 해. 얼마 전에 한번 보여주긴 함. 오른 사이언으로 라인전 이겨가지고 갑자기 전령한 다 부셔버리고 막 내려와가지고 게임 폭파시킬 수도 있어. 그거 얼마 전에 나왔음. 그... 몰라. 아무튼 저희 KT 얘기는 그만하고 리브 샌드박스 얘기로 하죠. 뭐 상대 팀이니까 나오긴 했는데 뭐 이 팀도 근데 도돌이표 같긴 합니다. 명확한 승리 근거 같은 게 이제 많이 보이진 않다 보니까 그냥 기도? 본인들 잘 준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잘 준비하는 건 필수 코스. 거기서 상대가 약간 뱀픽 의아하게 해주거나 플레이 이상하게 해주는 거 기도하는 식으로. 우리는 할 거 하는 식으로. 제이스 주고 말파이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쇼부 보고. 왜냐면 마지막에 저 매치 87이 그런 느낌이 했어. 그냥 샌박은 자기들 할 거 하고 있었고 하나 세 명이 어떻게 하나 달린 게임이었거든. 결국 그런 흐름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야 뭐 클로저 아리 사이러스 아칼리 이런 거 주고 윌러 오공 세주 뭐 이런 거 하고 그래 사일 레오나 뭐 블리츠 뭐야 레일 이런 거 해서 우당탕 쾅쾅 하다 보면 한두 판 잡다 보면 갑자기 기스 타서 갑자기 KT 메탈 깨지고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거 위주로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를 봐야 될 듯.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주도권은 샌박 쪽에 있진 않다.
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팀 하나생명 e스포츠고요. 젠지에게 0-2 패배, 그리고 샌박은 잡아내긴 했지만 약간 진땀승. 그래서 뭐랄까요? 사실 하나생명의 경기가 재밌긴 합니다. 좀 이게 유리한 게임이 갑자기 훅 가는 걸 보면은 중립 입장에서 꿀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꿀잼이냐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쉽지 않네요. 이건 진생이 받아보세요. 아니 진짜 모든 팀이 약간 똑같다 이게. 그지? 이쯤 오면 다 똑같긴 해. 그렇긴 해. 이번 주 근데 하하하 그 젠지랑 할 때였나? 네. 아 근데 또 마지막에 샌박이랑 할 때 또 잘했네. 미드가 좀 아쉬웠던 것 같다 하면서도 틀어졌는데 완전히 또 닦았네. 잘해? 근가? 이번 주에 느낌 없지 않았나? 내 기억에는. 근가? 언제 언제? 이번 주에 그 제카가 좀 별로지 않았나? 샌박전은 잘하긴 했는데 젠지전 때 되게? 젠지전 때가 별로긴 했지. 되게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때. 근가? 그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니까 또 불안함이 더더욱 늘어나만 가네요. 뭐 PO 때 지금 상대가 누구죠? 상대 담원이죠. 디플로스기야. 쉽지 않네. 아닌가? 오히려 할만한가? 야! 아 디플이 뭐야? 오히려 난 비빌만하다고 봐. 어? 네. 그러니까. 페이티보다. 젠지가 알려준 거 아니야? 뭘? 너네도 체급 장점 있으니까. 너네도 할 수 있어? 우리처럼 누워라. 따라해? 어, 날 따라해봐요. 네. 근데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더 이상 안 돼요. 아, 그래? 아니 근데 근데 봐봐. 근데 이 팀이 유리하게 게임을 가져가면은 져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응. 네. 진다니까? 젠지처럼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말이 젠지, 어려운데. 젠지처럼 그렇게 안정적으로 눕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도 뭐 안정적이냐 물어보면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그런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는 있는 게. 그러니까 눕긴 누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굴리려고 했을 때 굴릴 수 있을까 하면. 아 근데 디플러스 기아 상대로도 초반에 밀리고 시작하면 좀 불편할 텐데 이 팀. 아 근데 이 팀 진짜 신묘하다니까요. 아. 유리하기 어려운 게임도 유리해지면은 불리해진다니까요. 머리가 아프다. 애초에 스노우볼 조합도 아닌데 들고 와서 유리해지면은 다시 주던데? 아 근데 메타가 좀 눕는 게 눕는 쪽이 좀 유리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유리해졌다는 게 눕는 쪽이 앞선다는 게 아니고 이전에 비해서 누워서 성공할 확률이 올라갔어. 조금 더 이제 일어날 필요가 덜하다. 그러니까 그 패치가 정글 패치도 그렇고 서포트 바텀 쪽 패치도 그렇고 다 13.1부터 이렇게 한 4-5번 이어오면서 결국 종합하고 나니까 누웠을 때 혜택이 확실히 올라왔어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누워야 될 것 같은데요. Like 젠지? 진세님 어떻게요? 아 근데 아 오른 픽하자. 아 저 오른보다 저는 오른 세주 요네 고르자. 마오카이 추천합니다. 정글 마오카이? 내가 내 생각엔 디플러스가 마오카이 좀 많이 약함. 거기 암라인 부실한 조합 많이 고르긴 해요. 암라인 부실한 조합 많이 고르고 그 칸나 주특기가 뒤도는 건데 뒤도는 것도 묘목으로 다 찾아서 힘 빠지고 그래서 디플러스가 마오카이 상대로 할 때마다 게임이 좀 약간 좀 그랬어. 근가? 근데 마오카이 고르면 내 생각엔 마오카이는 캐넨 카운터야. 어 그거 그럴싸하더라. 나는 그냥 캐넨 카운터라고 봐. 근데 아무튼 마오카이 고르면은 야 클리드 마오카이? 어? 맞아? 맛이 좀 어? 클리드 마오카이 근데 리신데 마오카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마오카이를 픽하면은 흠신 두들겨 맞지 않을까? 근데 두들겨 맞고 가자며. 어? 아니 두들겨 맞지 말고 살살 맞자는 거지. 살살 맞는 게 맞는데 쟤네는. 아 살살 맞으면 얘네 많이 이겼어. 아 그랬으면 강팀이죠. 그건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잖아요. 살살 맞는 게임 얘 거의 다 이겼어. 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생명은 정글이랑 서포트는 때리는 거 하고 나머지 셋은 눕는 거 하는 게 맞아. 그러면 지난번에 녹턴 대 바이 사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녹턴 대 바이 사건이 뭐지? 그 빅토르 골랐다가 바이가 그 와드 지우다 녹턴한테 죽어서 와장창한 거요. 근데 그 빅토르는 빅토르라 그렇고 내가 그러니까 미드가 눕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사일 같은 거도 눕는다고 봐야 되잖아 요즘은. 그죠. 차라리 사일로 눕던 아칼리로 눕던 아 교전 가능한 눕기? 교전 가능한 눕기를 하고
정글은 여전히 그 템포 쓰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싸움 열 수 있는 템포 하고 서포터 라칸 하고. 근데 노철님, 네, 제가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예, 이 클리드 김태민 씨에게 화살을 너무 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화살 돌릴 적 없음. 그러니까, 뭔 소리?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그런 건 아닌데 어, 이 너무 라이너들이 눕네. 이 정글 하기 좀 개 같네. 아, 그러니까 보딘이 얘기했잖아요. 아, 근데 이 팀은 그게 있어요. 강점이 뭐냐면, 네, 그니까 눕는다는 게 빅토르 제리룰루로 눕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자야락한 사일 이런 거로 누우면, 네, 극초반 라인전을 잘 버텨. 어. 근데 교전은 교전대로 조합 힘이 올라와서 조금만 6렙한 7, 8렙 넘어가면, 어, 싸울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빅토르랑 제리룰루는 6렙, 7렙을 찍어도 못 싸우잖아. 그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여차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걸로 하자는 거죠. 그치, 라인전을 좀 얻어맞더라도 언제든 교전지향을 수행할 수 있는 챔프로 눕자. 야, 이거 불침번 클리드 좀 빡센데? 아, 근데 클리드는 오히려 그런 걸 하는 걸 더 맘에, 그러니까 좀 맘 편히 게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결국에 그럴 수 있어. 리신을 하더라도 바이를 하고 뭐 베이에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오카이 세주 같은 거 골라서 막 걔 팀 뒤 봐주고 막 이런 플레이 하는 거랑은 성향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태민 씨도 완벽한 불침번은 아니야. 가끔 물도 흘리고 소리 내고 하는데 어, 환경이 좀 가혹하긴 하네. 그럴 수 있지. 어, 그럴 수 있네. 근데 그게 요즘 메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 적당히는 뭐, 적당히. 좌우지간 젠지를 잘 벤치마킹 해봐야겠는데요. 왜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지금은? 종합 결론 지금 그거 아니야? 아, 그게 됐어. 어, 벤치마킹 하자고요. 적당히 그냥. 달라지. 아, 젠지랑 같나? 아니야, 달라. 젠지랑 달라. 다르지만 약하게, 어, 약하게 못 만든다고. 뭐라고? 약하게 못 만든다고. 아, 맞는 거 약하게 안 만든다고? 아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니면은 방법이 딱히 이제 안 떠오르니까. 저는 맞불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맞불. 아, 같이 센 거 뽑아 주는 게 제대로 불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 난 진짜 난 데프트 켈린한테 상대로 눕눕 픽하는 거 난 진짜 안 좋은 거 같아서. 아, 바텀은 동의. 바텀은 네, 너무 누우면 안 되긴 해. 근데 자야라칸 또 너무 눕눕 픽은 아니야. 물론 캐틀록스 상대로 하면 안 되지만. 아, 난 자야라칸 선픽도 이제 좀 별로 같아. 선픽은 좀 그렇지. 아, 자야가 무조건 투코 어, 무조건 나물이잖아. 어, 그거 보고 난 고인포 언딜 나오면 자야 힘 너무 빠지는 거 같아. 결국 대치 힘이 안 나온다. 어, 그럴 수 있지. 그 뭐, 그리고 그 이 팀이 이득 본 다음에 홀라당 넘겨주잖아요. 네. 보면은 사이드 먹을 때 법칙을 많이 어기던데? 근데 이게 빈도수가 많아서 그 벼락치기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드 주도권 먹고 주도권 먹은 다음에 막 운영하지 말고 그냥 받아먹고 한타 하자. 우당탕.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게 잘 먹혔던 팀이야. 그러니까. 이게 때 보면. 인기 때 항상 그랬어. 제카가 너무 들어놓는 픽하면 그냥 그대로 적고 어, 적당히 라인전 얻어받고 하다가 어느새 킹겐 슬쩍 힘 올라온 그 1, 2코어 타이밍 때 그냥 같이 한타 한번 진득하게 중반 타이밍에 한번 싸워서 이기면 그거를 게임 이기고 했었던 팀이라. 그럼 뭐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넘어갈까요? 네, 저희가 내리는 이 얘기들의 결론은 그거지. 어, 이미 시즌 초가 아니라 시즌 말이잖아. 응. 그래서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잘했던 걸 기반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걸 기반했을 땐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 것 같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이거 되는 것 같고 저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되는 거 하자! 되는 거 쪽으로 가는 게 시즌 말이니까. 아, 네, 가지 않을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주도권 저 고른다? 어, 그럼 흥미진진하죠. 걱정되기도 하고. 아니 요즘 이런 말 될지 모르겠지만 현우가 화가 많아졌어. 아, 왜 승질나게 만들어? 옆에서 보는데 옛날에는 많이 커버도 쳐주고 그랬거든? 어. 근데 막 옆에서 막 직구를 던지고 있더라고 계속. 팀마다 다르긴 해? 좀 비싼 그렇지. 팀들이 그러면은 화내긴 해. 자, 아무튼 넘어가서 자 바로 네, 전 얘기 상대인 이제 D플러스 기아입니다. 이 팀도 지난주 그렇게 어, 기분 좋은 그런 주는 아니었죠? 어쨌든 그쵸. 세트승도 보니까 예, 없어가지고 약간 우울한 마지막 주를 보냈는데 뭐 그래도 이제 PO 첫 상대가 많이 빡세진 않아서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디플러스는 뭐 노철 씨부터? 뭐 씨 다 나부터야. 한 네 번을 나부터 한 것 같은데. 그랬나? 그럼 진생님부터 해요. 이래가지고 내가 안 시키는 거야. 말씀하세요. 미리 생각을 해놓으라고. 그래. 리신 힘으로 이기는 게 이제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약간 그 교전 위주로 하는 게 결국에는 못 터트린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여기가 바텀이 은근히 그리고 2대1을 많이 지고 이길 때는 확실하게 이기는데 한번 미끄러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제리 6렙 때 미끄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뎁캐리 되게 그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그 다 세보면 제리가 6렙 찍고 쇼부 치는 거에 당하는 빈도수가 그냥 시즌 전체 봤을 때 아 그거 뼈 아팠죠. 지난주도 그렇고 전에도 몇 번 나왔어 내가 알기로는. 아 그래요? 그치 나왔지. 미친 파트너 상대로 되게 많이 나왔어. 루나미 할 때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게 서폿이 경험치 덜 먹고 제리 먼저 6렙 찍는 상황 나오는 거 그거 되게 전략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리 6렙이 확실히 세긴 세더라. 제리가 신발 나오고 6렙 혼자 6렙이면은 진짜 끝까지 따라가서 다 죽임. 그건 좋더라고. 솔직히 젠지전 뱀핑 얘기는 별로 그 할 필요 없죠? 뭐 아닌가? 아 근데 진짜 아쉽긴 했어 그 애쉬 서폿은 난. 아 그 사실 일단, 끝나고 우리끼리 얘기하긴 했죠. 애쉬가 원딜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 나는 1경기도 드레이븐. 드레이븐? 1경기 뭐였지? 1경기 그 징크스 레나타 했던 거 있잖아. 아 나도 그거 그냥 라인전에서부터 폭파시킬 생각했으면 드레이븐 젤이 있었으니까 드레이븐 골랐으면 서포 후픽 맛 제대로 살거든 뭐 해도. 근데 징크스 관계 자체가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보험? 보험을 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해는 너무 갖고 사실 맞는데 난 내 드레이븐 되게 고평가하는 편이라 내 개인적으로 좋아 드레이븐. 드레이븐 좋아. 그래서 드레이븐 레나타 각이 나왔으면 되게 예뻤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개인적으로. 뭐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젠지의 그날 그 퍼포먼스 생각하면 그래도 졌을 것 같은데. 퍼포먼스 맞긴 해. 왜요 뭐요? 그때 퍼포먼스지 어떻게 준비하고 했는데. 아 나 그 게임 너무 그냥 웃겨요 그냥. 뭔가 흥미 가득하고 재밌어. 뭐 아무튼 진세님 더 없어요? 아 진세님. 네? 마이크 뜨니까 하는 소린데요. 카메라 작작 가리세요 진짜. 거의 다 보여줘요 근데. 아니. 맵 가리는 거? 약간 과해. 약간 과해. 나는 근데 이거... 그거 거의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려요. 아니야. 들어가는 걸 보여주고 가려요. 요즘 좀 빈도수가 올라가긴 했어. 인정한다. 아니야. 요즘 좀 늘었어. 나도 인정한다. 재밌거든? 너무 좋거든? 아닐 때가 있어. 근데 너무 신난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있는 단어를 꺼냈어, 이 새끼가. 너무 신난 것 같으니까. 자꾸 재밌다 하니까 살짝 선 넘어. 근데 그 넘는 빈도수가 한 10번 중에 한 번? 아 시원하네. 괜찮은데? 좋아. 아니, 좋은데? 굿즈 같은 거 들어갈 때 보일랑 말랑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근데. 아 그러니까 조금만 줄이자고요 조금만. 그 정보가 아예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좀 짜증나 그러면. 나 가끔 느껴. 나도 가끔. 가끔 나 느껴. 아 혹시 이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알아서 조절할게요 뭐. 아 그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우리가 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럼. 아이 진세 믿지. 너무 잘하고 최고. 진세 또 열린 친구니까 MG 아니겠어요. 그것도 받을 자세가 돼 있단 말이야 또. 얘기해주면 또 상황 보겠지 또. 그럼. 아니 근데 뭐 대충 알아서 근데 조절하고 있긴 해. 아이 그럼. 아이 알고 있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알고 있는 건 알아. 아 삐졌잖아. 안 삐졌어. 너 왜 애를 소인배를 만들어. 쟤 원래 저래. 그래. 아니지. 원래 저래 아니지. 원래. 그지 진세야 원래 그렇지 너. 나 삐졌어. 아 새끼 또 왜. 안 삐졌네. 오케이. 안 삐졌네. 빨리 디퍼스 그냥 이어가죠. 뭐 있어요? 애시스프 이제 난 좀 맛 다 떨어진 것 같아서. 맞아.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 너무 리스크도 너무 크고. 맞음. 대처도 잘해요 이제 그리고. 아 진짜 쓸 거면 진짜 원딜로 써야 된다고 봐 이제는. 그 애쉬 서폿이 솔직히 관전을 볼 때는 맞추는 거 보면 우와 화살 대박 이런 느낌인데 한타 지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 맞아. 질 때 보면은 분명히 리스크 있어. 요새 라인전이 막 그렇게 엄청 압도하지도 않아. 그래. 그것도 맞아. 대체 바뀌고. 제일 큰 게 그냥 라인전 이기는 게 일단 라인전 확실히 이기고 하는 게 제일 컸는데 그게 너무 좀 불안해 그냥 보고 있으면은. 빡세게 안 굴러가요. 오히려 럭스가 기대치가 좋은 거 같은데? 캐틀 럭스가 원래 그 캐틀 약한 타임에 럭스가 채워주지. 뭐 그런 느낌? 애쉬가 옛날 같지 않다? 그건 동의. 받으세요 노초님. 내가 바꿔놔야 나도 할 말이 없네. 아 뭐야. 아니 근데 확실히 요 최근에는 바텀이 좀 폼이 안 좋아진 것 같긴 함.
게 아마 뭐 메타 영향도 있겠죠? 있죠. 그러니까 이 디플로스기아 원래 게임 이기는 스타일 자체가 바텀 압살에서 이어지는 그 스노우볼이었는데 뭐 메타도 바뀌고 폼도 떨어진 건지 뭐 자체적인 듀오킬 나오는 것도 좀 치명적이고 사고도 나고 그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 요소가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항상 그게 있어. 그 이상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뭐요? 그 메타를 따라가는 속도가 한 타임씩 좀 느린 느낌? 어, 애쉬 고른 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다른 팀에 비해서 변화가 좀 느린 느낌? 그 은근히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풍겨. 그러니까 꼭 픽만 그런 게 아니라 운영적인 것도 그 제가 시즌 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뭔가 다른 팀들은 지금 다 잘 나가던 팀들은 다 바텀 포탈골드 뜯는데 집중하는데 이 전령. 팀만 유독 전령 챙긴다. 아 그거 좀 별로긴 했어. 네 그것도 그랬었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하던 대로 해도 스크림에서 다 이겨서 그런가?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스크림 때 너무 잘해서 정답이구나 할 수도 있지. 그리고 확실히 사이드 운영도 그 요즘에는 좀 템포를 그래서 바꿔가지고 미드 정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번에 르블랑 리신했던 것도 그렇고 르블랑 신자한 것도 있고. 저는 근데 그거는 좋아 보였어요 개인적으로. 짜오. 그래서 본대 쪽 사고만 좀 안 났으면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고. 칸나 선수도 그래도 캐넬 라인전 잘 하고 해서 괜찮았는데. 캐넬은 좀 확실히 그 마오카이가 상성 잡아먹는 느낌은 났던 것 같아. 뭐 그거 치고도 잘했어 근데 급한. 그러니까 뭐 라인전도 적당히 잘했고 뭐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유독 그 라인전 단계 끝나고 나니까 이 마오카이가 카운터를 좀 크게 치는 것 같아서. 확실히 그건 젠지가 좀 준비를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마크 당하면 할 게 없긴 하죠. 다용 때 한번 잘렸던 거 그거 그게 좀 커서 그렇지. 그거 좀 잘했지. 근데 아, 근데 그게 그거는 좀 크긴 했어. 아 그건 그렇다. 그거 아니야. 그 게임 이겼다고 봐. 그러니까 캐넨은 저는 그런 거 챔프가 내 스킬이 내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멸, 내가 가진 궁 내 거 아니야. 나 사리사리 먹는데 쓰면 절대 안 돼. 근데 그거를 가볍게 쓰다가 빠져버리면은 팀이 지거든. 근데 그런 점에선 좀 아쉽긴 했지. 그 말고는 나는 개인적으로 D+의 기본적인 어떤 뱀픽 기조라고 봐야 되나? 플레이 스타일? 성향? 나도 이거 아까 노철이가 말한 것처럼 뭔가 대놓고 그런진 잘 모르겠지만 뉘앙스가 느껴지는 게 앞라인을 세우고 그냥 편한 한타보다는 뭔가 약간 부실한 앞라인 대신에 스킬샷으로 해결하는 조합을 좋아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뭔가 옛날부터 좀 없지 않아 있지.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기조가 있는 것 같은데 오근하던 시절 지나고 근데 그게 선수 성향도 들어가긴 하지 지금 조합에서는. 왜냐면은 요 캐년 선수나 켈린 선수 둘 다 그런 앞라인 쓰는 챔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 그쵸. 켈린도 돼지보다는 유틸 좋아하니까. 그치. 그리고 캐년도 암살형 뭐 예를 들어서 케인도 유독 쓰던 선수기도 하고 딜 환경 짜는 챔프. 뭐 그게 연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앞라인 부실한 조합이 자주 나오는 편인데 확실히 그게 이제 폼이 절정일 때는 사기 조합이긴 해요 그런 조합들이. 근데 절정이 아닌 경우에는 넘어지면은 앞으로 넘어지는 조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아프거든요. 깨져 얼굴이 그냥. 그래서 레넥톤 승률이 높은 걸지도? 어? 앞라인 세워지니까? 오! 초중반 말 되네? 초중반 라인전 포함해서 앞라인이 세워져서 말 되네 그건 그렇게 보면. 확실히 이제 그런 기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유지할 거라면은 뭐 더 완성도 있게 가져온 수밖에 없죠. 뭐 그런 것 같아. 그게 이제 불안한 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그러네요. 상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서 뭐 이기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100%는 없으니까. 난 근데 메타가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팀 성향이랑 좀 안 맞는 메타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건 걱정돼요 개인적으로.
그 범현 씨가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시겠죠. 아, 예. 아 그건 못해. 에이, 우리 강범현 씨 대단한 분인데. 아 범현이 또 얼마나 똑똑한데. 뭐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사실 웬만하면 정배긴 해서 뭔가 그 다음 매치 때 할 얘기가 더 많을 수도 있는 팀이니까. 자 다음은 대황끝 KT 롤스터 마지막 주보 2대0 2대0 사실 동부팀이기 때문에 변수 없어 보이긴 했지만 광동은 기세가 좀 빡세서 한 세트 정도는 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제대로 제압을 했고요. 이 팀이 또 최근 리엔즈의 발이 풀린 움직임들이 매섭거든요. 잘 먹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진세님 먼저 가보죠. 대왕크 또 좋아하시잖아요. 재밌고. 재밌고 좋은데. 좋은데 또 뭐가 불만이에요? 서폿이 조금만 재미없게 게임했으면. 왜요? 너무 나대나요? 서폿 주제에? 조금만 재미없게 게임했으면. 너무 경고망동하나요? 보면은 좀 그냥 제일 KT가 진다 하면 저는 그냥 서폿 쪽에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느낌이. 너무 좀 보면은 잘하거든요? 고점 높거든요? 근데 너무 불안불안한 게 많다고 해야 되나? 좀 딱딱한 느낌은 아니지. 예. 네. 서포 쪽이 약간 딱딱한 느낌은 아니야. 약간 팅팅볼 같은 느낌? 럭비공 같죠, 약간? 네. 그러니까 막 통통 튕기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진짜 죽을 때 보면 진짜 이상하게 죽어요. 플레이보다 만나는 서포트들이 그렇게 죽거든요. 그 저번에 그 2, 3주 전이었나? 미드 근처에 갔다가 킬 준 거 아칼리한테 카르마로. 그런 거 보면은 좀 죽을 때 세게 죽긴 해. 근데 잘할 때 보면 또 진짜 고점은 확실하고. 그죠. 잘할 땐 캐리어야. 맞긴 해. 그래서 서포 쪽 변수가 좀 우려가 된다? 그 여러모로 눈에 띄긴 하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그지. 서포시 눈에 많이 들어오지. 갤주형 서포시네. 진짜 주사위야. 내가 느끼기엔. 뭐 원딜은 괜찮아요? 원딜이요? 네. 전 뭐 잘한다고 봅니다. 옛날 그 전성기 때 느낌은 아니지만 뭐 굳이 상체가 막 그렇게 센데 막 뭐 그렇게 막 빡세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만 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맞죠. 맞는 역할 잘 수행하면 되지.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팀이 불리해진다면은 예전처럼 좀 박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느끼는 거 이번 시즌 보고 느낀 거예요. 필요할 때는 박는 모습 나오면 좋겠다. 예. 네, 왜냐면은 딱히 이번 시즌 느꼈을 때 에이밍 덕분에 역전했다 생각나는 게임이 없어요. 옛날에 존나 많았거든요. 에이밍이 못한 게임이 있냐? 그것도 막 딱히 막 생각이 나진 않는데. 근데 에이밍 덕분에 KT가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없긴 해요. 그러니까 꾸준함은 확실히 좋은데 네. 폭발력이 좀 떨어졌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뭐 정규 시즌이야 뭐 그런 게 좋겠지만 이제 뭐 한 방이 필요하니까 팀들이랑 해야 되니까 이제 원딜의 그 폭발력도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KT 상체가 센 조합이니까, 센 팀이니까 디톡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밍에 도끼를 빼서 무난한 게임 하는 걸 많이 해보자. 그런 느낌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에이밍이 맡은 역할 자체가 그런 느낌이긴 하던데. 그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파밍하고 팀원들이 환경 만들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딜하고. 그지. 원래 원딜의 교과서적인 플레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주인공이 안 돼도 괜찮으니까 너 그치, 조연도 이참에 한번 연습해봐라. 조연을 배우는 중이지 지금. 그럼 딱 맞는 것 같긴 해. 이제 필요할 때 주연 될 때만 그때 나갈 수만 있으면 돼.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시즌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거 하나 불안? 서폿이랑 이제 에이밍이 만약에 그 후반 원딜 캐리 싸움을 갔을 때 사실 엇과 좀 섞은 거긴 하네요. 그러네. 조금 엇과 섞긴 했네. 아니 그냥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제가 그냥 원래 옛날부터 에이밍 되게 좋아했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모습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못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넌 이 정도가 아니야. 내가 하는 에이밍 이 정도가 아닌데 폭발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좀 더 에고를 가져라. 탑미드 따위에게요. 턴 넘겨주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이기는 게임은 지금처럼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지는 게임에서는 좀 그래 어차피 지는 게임 멸망의 씨앗을 사고 있다. 넣고 있다. 아 근데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그게 이론상 완벽한 원딜이야. 지금 에이밍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원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밍 정도면. 지금 말하는 원딜 클래스면은 트리플 S급이에요. 저거 할 수 있으면은 진짜 그냥 우주 최강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네. 뭐 노천님은요? 맞는 말 같은데 그냥 에이밍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맞는 말 같다는 게
야, 지금 안정감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성적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요. 이번 시즌 내내 어찌됐건 에이밍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운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면 구마유시 선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텀 인점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바텀 초반 라인전 잘 해놓고 그거 기반해서 서포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혼자 버티는 롤 하고 그리고 이제 적당히 중후반 넘어가서 자기 턴 오면 그때 자기 역할, 제 역할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실 그런 역할하고 어울리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이미지가 그랬죠. 네이밍은. 근데 거기에 맞춰서 되게 잘 플레이해주고 있어서 되게 본인 스스로도 뿌듯한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 그리고 뭐 이 팀 같은 경우는 원체 상체 특히 이제 탑미드 쪽에서 워낙에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커즈 선수도 만약에 탑미드가 무난하게 잘해주고 있을 때 또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대단하잖아요. 라인 이기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시너지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굳이 변화를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조나말이 동의는 되는 거는 그냥 어느 순간 그 프로 경기 진행되는 그 어느 순간 분명히 탑미드가 상대 탑미드 상대하느라고 벅차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흔들리는 시점이 왔을 때 원딜이 폭발력 보여줘야 이기는 판도 있는 거니까. 네, 뭐 야, 그때는 이게 지금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대왕컷의 위치가 아닐까요? 지금 진짜 그 말씀하시는 에이밍에 대한 어떤 요구치는 월클 최상급 원딜. 근데 지금 KT는 그걸 노릴 정도의 위치가 됐다.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게 대왕 크시구나. 근데 KT 저는 근데 계속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요? 그러니까 탑미드가 잘 해주면 자체적으로 1대1 구도를 잘 만들어주면 커즈 선수가 거기 맞춰서 바텀 리엔드랑 손잡고 짝짝꿍이 너무 잘 되거든. 그래서 자기 플랜대로 쭉 가면서 이기는데 그러니까 1라운드는 그렇다 치는데 탑미드가 예를 들어서 좀 빡센 상대를 만났을 때 이거를 커즈와 리엔즈 손으로 그런 것들을 불리한 구도로 뒤집을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거는 들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장면이 많이 떠오르지 않긴 하네요. 네, 은근 KT가 이기는 그림은 대부분이 기본 베이스가 탑미드 라인전이었거든. 그러니까 벌어주는 거 잘 가져와서 이득 굴리고 그렇긴 하네. 근데 다행인 건 여기는 메타를 좀 탔어. 아, 좋은 방향으로. 네, 정글이랑 바텀 쪽에서 그 방향에 맞게 좀 타서 리엔즈가 좀 날뛰고 있죠. 네, 오히려 막 루시안남이 뭐 제리움이 뭐 유미 워낙 잘한 선수 맞지만 뭐 그런 플레이로 바텀을 막 게임 부셔버리고 바텀 위주로 터트려야 되고 이런 메타는 아니라서 그런 메타는 탄 것 같아서 기대는 또 나름 된다. 사실 느낌. 저는 오늘 KT 얘기할 때 그냥 워낙에 상체가 잘하는 거 잘 알잖아요. 탑미드 잘하는 거 다 알잖아. 에이밍 선수 고생하는 거 얘기해줘야겠다 싶긴 했어요. 워낙에 지금 약간 뭐랄까 청소부 역할하고 있잖아 바텀에서. 그치. 그냥 청소해주고 세팅해주면은 그거 들고 리엔즈가 올라가고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이게 조명이 잘 안 돼요. 원딜 쪽은. 구마영 씨가 그거를 워낙 오래 했으니까 아이고 고생한다 그 느낌이지만 에이밍은 최근에 하다 보니까 많이 조명되진 않았어. 그거는 짚어주긴 해야겠다 싶었는데 또 마침 진세가 얘기해줘가지고 저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뭐 그런 느낌이고 지금 KT가 아직 상대가 정해졌나요 지금? 센박 이겨. 아 맞다 센박이 나가지. 그 미라클 뱀픽만 안 나오면은 그 그냥 쉽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미라클 뱀픽이 나와도 나와도 이긴다? 그럴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하긴 해요. 애초에 그 미라클 뱀픽이 세 번만 안 나오면 됐다는 건데 세 번이나 나오는 건 좀 아니 일단 근데 조나 애기 사진으로 바뀐 뒤로는 신뢰가 안 간단 말이지. 맞긴 해. 승패도 맨날 못 맞추고. 그러니까 오른... KT 잘한 KT 세다고 님들 의심할 때 전화 의심 안 했잖아요. 그거는 일관적이긴 했네. 그러네. KT 팬이긴 했지. 팬이라뇨.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팬이라니. 캣박이었어? 그리고 저는 팬질하는 것도 강팀반 팬질합니다. 아 그건 확실합니다. 팬이어서 빠른 게 아니라. 그게 쉬워. 제가 많이 알고 지냈는데 그냥 잘하는 바텀인 팀 좋아해요. 뭔 소리예요? 왜 아니야? 그러면 지금 KT 바텀 완전 마음에 든다는 얘기네? 아니야.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좀 모자라네.
바텀은 T1이죠. 아 그거야 뭐 팩트죠 팩트 에, 지금은. 에리아가 있는데 다른 데 눈 안 돌아가죠. 아 맞긴 해. 사실 그래, 그 강...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텀에서 1, 2레벨을 그냥 스펫 써버리면서 들고 하는 거 걔네가 먼저 하긴 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바텀 1, 2레벨 들고 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한 게 그 애쉬 칼라비 들고 방어막 들고서 그 1렙 때 그냥 게임 터트린 게 시작이었죠. 보호막 그냥 빨리 써버리는 거 있잖아 들교환 용으로. 아 그랬어요? 내 기억이 맞으면 그거 제일 먼저 한 여기가 그쪽 맞을 거예요. 맞아요. 애쉬 기억이 안 나는 첫 주차일 거라. 나이모가 원래 깜빡깜빡해. 뭐 KT가 그랬다고? 아니요 T1 얘기했어요 그건. 아 케니아로 넘어가길래 아 그거는 T1이고 아니 왜 자꾸 딴 팀 얘기를 하냐고 빨리빨리 하고 빨리 넘어갈라 했어요 슬슬.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사실 뭐 이 팀도 웬만하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변수 안 터지면은 웬만하면은 다음 젠지 돌고 돌아 2등 마지막 주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시즌 초에 이 팀 2등 한다가 정배가 아니었을 텐데 무려 2등을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젠지는 노초님부터? 젠지 아 바텀 좋다. 좋아요? 맛있습니다. 바텀 요즘에 확실히 잘 치는 것 같아. 아 특히 딜라이 선수가 그 발 풀리고 나서부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메타가 딱 맞아. 라칸 그 브리온 때도 잘했잖아. 맞아요. 그때도 노틸 라칸 이런 거 되게 잘했었는데 확실히 메타 좀 탄 느낌이고 뭐 뱀픽 같은 경우에 워낙에 깡따고 있고 깡따구가 있다. 아 근데 저는 뭐 제 개인 방송에서 저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젠지의 그 게임 두 판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패치 내역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제가 아마 해설 중에도 이게 젠지만의 뭐 메타 해석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많이 했죠. 아 근데 어느 정도는 동의하게 됐습니다. 어? 저도 비슷해요. 그 농도. 어느 정도는인데 네. 그 농도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는 이게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야. 원래 게임이기는 이전까지의 시나리오. 근데 그게 요즘에 확실히 막힌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두 가지가 그때 당시에 대세 픽들이었던 뭐 유미, 제리 유미, 뭐 시비르 유미, 뭐 루나미, 캐틀, 뭐 애쉬 서포, 딩거 요런 애들 대부분 너프 받았고 라칸 노틸 뭐 이런 근접 애들 아이템 포함해서 버프 받았고 심지어 정글 패치도 있어서 정글이 스킵 캠프 스킵하면 손에 누적되는 것까지 포함되고 나니까 바텀 쪽이 확실히 막 억지로 이기는 픽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접 서폿을 하면 원거리 서폿한테 버티기 전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이 끝났잖아요. 갱홍도 안 됐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맛 원거리 서폿을 했었고 근데 맛 원거리 서폿을 하면 라인전 주도권이 밀렸을 때 이니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쭉 밀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근접 서폿 하면은 적당히 밀리는 상황에서는 이니치가 가능한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변수 창출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젠지만의 그 생각이 저는 어느 정도는 맞다고 느꼈고 뭐 요즘 특히나 바텀 전령 포기하고 바텀 억지로 밀고 이런 그림도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일단 뭐 그런 다 포함해서 젠지가 그래도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그때 했던 뱀픽은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괜찮았다. 저도 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 뱀픽은 완전 동의는 힘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 이런 방향으로 가보는 건 좋겠는데 이건 좀 투머치 했다? 이런 느낌? 근데 많은 팀들이 참고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그죠? 왜냐면 말씀하신 패치 누적이 유의미한 데이터긴 해서 많은 팀들이 좀 의식을 할 것 같은데 뭐 진세님은 어땠어요? 그 뱀픽 지원 상대로도 버틸 수 있을까 싶은데 난 근데 걔네야 뭐 약간 지금 리그 내에서 따로 놓은 아니, 팀이니까 일단 프로 1라운드니까 일단 1라운드 앞선 주니까 걔들은 빼고 T1은 2라운드 또... 심지어 나중에 만나겠잖아. 여기가 2라운드 대진도 정해졌나요 혹시? 2라운드는 1라운드가 끝나야 정하지. 여기 좀 비상인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비상이에요? 왜? KT를 만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차차 대왕크스를 만나게 되는 거야 잘못하면. 맞지 그거는 맞지. 아니가 KT가 다 디플을 뽑을라나? KT 디플 애매하네 이게. T1 입장에서 뽑을게. 근데 왠지 대왕크 상대로 비슷한 눈높이 하면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렵지 그지? 예상이 좀 어렵네.
일단 어찌됐건 T1을 만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전까지는 이 색깔을 어느 정도 고수한 채로 갈고 닦다 보면 그 중간 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투머치하지 않도록. 지금은 좀 투머치하지만. 그러면 좋아 보이는데? 워낙 또 팀 컬러가 체급인데. 워낙 잘했는데 바텀이 올라오니까 여기 뭐 더 바랄 게 없어서 여기는 느낌이. 애초에 정규 시즌 2등도 예상하기 어려웠어요. 바텀이 결국에는 바텀이 그 바이퍼 쪽 라인이랑 데프트 쪽 라인 결국엔 다 이기고. 하, 근데 KT를 한 번도 못 이긴 게 좀 신기하단 말이야. 이 또한 에이밍 리렌츠의 위험일지도. 이게 대왕크세의 어떤 위험인가? 안돼, 커즈가 계속 잘 찌르긴 했어. 그 갱 타이밍을 되게 잘 팠어. 신예들 상대로 그 집탐 이런 거 만들어졌을 때 찌른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뭐 아무튼 정리해보면은 이 팀은 이제 일종의 약간 실험적인 방향성을 모색을 했었고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갈고 닦아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팀인 만큼 2라운드는 센 팀이 오잖아요? 그 팀들 상대를 잘 먹힐까? 이게 이제 문제겠죠? 근데 뭔가 DK 잡은 거는 DK 색깔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 나왔던 거 DK는 암라인 많이 세우기보다는 뭔가 줄타기를 선호한다. 사실 이런 픽들이 돼지나 고빌리한테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밀리긴 하거든요. 그치. 그런 성향이 맞물려서 저런 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젠지도 이제 방향을 얼마나 잘 수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젠지 경기가 좀 많이 남아서 그게 좀 궁금하긴 하다. 다음에 뱀픽 어떻게 들고 올지. 젠지가 토요일, 일요일 그때 하는 거죠? 네, 맞을걸요? 젠지가? 목이 1라운드고 토요일이 2라운드. 맞아요. 야, 도철님 좋으시겠다. 이게 또 피오는 운이 좋으면 퇴근을 정말 빨리 하거든요. 그러네. 그죠? 옛날에 와일드카드 1라운드 3판 2선 때가 지렸어, 진짜. 와, 그때는 그냥 뭐 해도 했을 때 집에 갔지. 와, 그때는 공식 그 회식 날이었어, 그냥. 그때 늦게 끝나도 빨리 마무리돼가지고 늦게 끝나 8시야 이번에. 그리고 주말도 3시 시작이잖아. 네, 그러게. 그럼 진짜 잘하면 진짜 빨리 끝나겠다. 그럴 수 있지. 빨리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프로브는 이왕이면 긴 게 좋지. 프로브는 재밌으니까. 흐름이 타서 막 게임 재밌게 길게 하는 게 좋지. 나도 프로브는 야근하는 거 싫지 않았어. 오히려 좋았어. 근데 이제 가끔 싫었나요? 가끔 이제 국제대회에서 이제 조에서 재경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빡셌죠. 문제가 생겨서 퍼즈가 나온다거나 뭐 그러니까 마이너 리그 팀들 나오는데 뭐 경기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좀 빡셌죠. 헬 가는 거지 헬. 4자 동률도 그때 있었죠. 뭐 좌우지간에. 더 할 얘기 없나요 그러면? 그러게요. 여기는 뭐 사실 그 특이한 뱀픽 말고는 바텀 펌 올라온 거랑 별로 할 게 없긴 합니다. 치지. 오히려 풀업도 한 판 하고 나면 또 얘기거리가 많아질 수도. 경기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상대가 또 아직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초맘 타임 왜 오늘 없냐고. 그러게요. 뭐 그 지난주에 뭐 있었나요? 제가 굳이 그걸 언급을 안 해도 모두가 이미 다 알지 않나요 이제? 뭐 어떤 거예요? 그 요네를 보고도. 요네쇼? 장로 앞에서? 장로 앞보다 나는 미드가 좀 더 지렸던 거라고 생각해. 미드가 언제였지? 그 미드에서 11이랑 애쉬 들어가서 잘라버려. 난 그게 제일 컸다고 생각해. 잡고 나와가지고 캐넨도 마무리하고 그거? 장로는 그렇게 대박 안 났어도 어차피 이겼을 것 같아. 이미 장로를 먹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근데 뭐 디테일하게 뭐 없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없어요? 그 조냐로 특폐궁을 씹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뭘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아니, 효비 이번 주에 좀 폼이 좀 좋지 않았어요. 라인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원래 한 웨이브 한 4개, 5개까지는 안 놓치고 다 먹는데 한두 개 흘리더라고요. 이것도 새로운 관점인데. 아니 씨, 주도권이 확실히 1도 없는 다 먹으라고? 매일 초비만 보다 보니까 이제 초비가 좀만 못 먹어도 바로 기대치가 아 이게 그 진짜 충격적이라니까. 가끔 초비가 대포 못 먹는 장면 나오면 나 진짜 충격적이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원이 오늘 뭐지? 아픈가? 오늘 잠을 못 잤나? 뭐지? 근데 초비가 진짜 CF 경이롭게 먹어요 진짜. 경이로울 정도예요? 미드를 제가 요새 못 보여주는 게 참 한인데 경이롭습니다 초비는. 그래 좀 바텀 많이 보여주더라.
바텀 핫하긴해. 바텀밖에 볼 게 없어 솔직히. 그것도 맞긴 해. 맞아. 미드 씨발 베이가 탈리아 있다고 나오고 있고. 탑은 씨발 맨날 뭐 그 상태 막 있다고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탈리아가 메이저라는 자체가 미드가 노잼이란 말이야. 아니 막말로 그냥 바텀 나 솔직히 말해 그냥 막말로 그냥 바텀에 손 놓고서 카드 들어도 씨 아무 상관 없겠더라. 아까 탈리아가 3코 전까지는 딜도 안 나오고 좀 애매한데 많이 나온 이유는 다른 애들도 비슷하니까 그지. 재미없으니까. 탑도 잭스가 좀 빠져가지고 좀 노잼되긴 했어. 진짜 볼 거 없어. 잭스 요새. 없어지고 나니까 좀 바텀 말고 뭐 없긴 해. 그래도 캔앤 제이스 상위권 팀들 쓰니까 또 제이스는 재밌지. 변수가 좀 생기긴 했지. 캔앤 같은 경우는 일반적 구타가 나와가지고 그건 좀 케바케긴 하지만 그래. 그 뭐 초비 씨는 좀 더 CS 분발하는 걸로 하고. 아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아 뭐 말씀하신 거 받으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초비맘이 이번에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너에게 실망을 금치 못했다. 아니 어떻게 대포를 놓치다니. 좀 실망 좀 저번 주부터 좀 실망사 깨웁니다 근데. 아 그래요? 좀 챔프 좀 여러 개 보여주지. 베이가 세 판 연속으로 하고 요네 두 판 연속으로 하고. 아 그렇네요. 아, 다양하지 못했다. 좀 비싸게 구네. 그러네요. 아 그러네. 관객들 모아놓고 똑같은 것만 보여주니까. 근데 요네는 티켓 파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베이가는 좀 관객들이 성낼지도. 그래 요네는 나오면 그냥 신나지. 근데 베이가 진짜 잘하거든 근데. 진짜 잘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지금 베이가 안 하면은 뱀픽 못해. 아 물론 그때 1, 2, 3픽 꺼내는 거 너무 선 넘긴 했었는데 좀 빠르긴 했지. 아 베이가 그 정도인가? 베이가 단점 많긴 해. 애초에 스킬 많지. 쿨도 길고. 난 아무리 봐도 난 베이가 할 바엔 아웃소라는 게. 그것도 뭐 틀린 관점 아닐 수 있어. 아웃소 진짜 센데. 근데 베이가가 약간 난 탈리아 같은 거 생각해. 탈리아 그 바닥에 돌 까는 게 관전하는 사람 솔직히 저게 뭔가 싶은데 베이가 그 스턴도 똑같긴 하거든? 그래. 그런 사람이야 뭐. 안 맞으면 되는 거지 싶은데. 아웃소도 똑같이 중력장 깐다고? 아니 그거랑은 좀. 아니 그거. 그 장난 아니야 그거. 체력 좀 훅 지나면 막 10% 쳐요. 체력 10% 쳐요. 처형이 좀 빡세긴 한데. 아니 그 야 솔랭 자랭 하면 아웃솔 킬 캐치력 너무 좋아서 잘 크잖아. 대회에서는 좋아 보이는 거이. 많이 못 먹으니까. 뭐 진짜 아무튼 들어오는 조합 상대로 진짜 사기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온도 차가 좀 심하긴 해. 성장하면 진짜 개 말도 안 되는 개사기인 건 동의. 근데 일반적인 구도에서는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랑 돌덩이가 더 빡세 상대하는데 압박 많이 느끼고. 뭐 좌우지간 젠지 뭐 정규 시즌 2위면은 진짜 꽤 많이 성공한 결과 생각하고 메타도 뭐 바텀 쪽에 웃어준다고 하니까 요 갈고 닦는 젠지의 이 침대 그 만드는 능력 요거 이제 다 그 오는 주에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할 듯. 인정. 근데 저도 그건 동의해요. 2라운드구나. 2라운드 봐야 할 듯. 저도 그건 동의하는 게 이 많은 분들이 그거는 동의하시더라고. 젠지가 굴리는 것보다는 굳이 굴리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받아먹다가 한타 보는 게 더 어울리지 않냐. 요거 나도 맞는 것 같아. 그거는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고동민 감독님이 선수들 옷에 맞는 옷을 잘 만들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자 다음 T1 또 이번 주도 억까를 해야 됩니다. 사실 못하면은 못한 거 가지고 뭐라 하면 되지만 많이 안 보여서 이거를 뭐 폭행죄로 넣어야 되는 건지 이번 주는 뭐 사실 많이 없긴 하거든요. 장미도 이제 장미는 사실 좋은 거예요. 그건 억까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필요해. e스포츠에. 그런 건 필요해. 근데 이제 유아폭행. 묶는다면 그나마 이런 거겠죠. 유아폭행. 이제 억까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노철 씨는 뭐 없어요? 나 T1 안 그래도 오늘 롤부토론 하면 네. T1을 뭔 얘기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 장미 얘기나 할까요? 노철 씨 장미 준 적 있어요? 꽃다발 같은 거? 아니요 없죠. 뭐 한 번도 없어요? 장미를 준 적 있긴 하지. 뭐야 있네. 근데 그게 왜? 할 말 없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갑자기 이상 들어가니까 나도 뭔 소린가 했잖아. 진세님 T1. 뭐 딸 거 굳이 말하면 나 구마윗이 좀 불안해. 이번 주에 불안했어. 불안했어? 끊겨서? 그냥 너무 쉽게 큰 거에 비해 너무 쉽게 터지는 느낌을 받긴 했어. 장면이 있긴 했지. 언제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그 징크스 D+전 1경기였나? 징크스 절대 죽을 일 없다고 봤는데 되게 쉽게 몇 번 죽어가지고
왜 랜턴 있는 줄고 있다가 랜턴 쿨이라 죽었던 그거? 그 랜턴 쿨이라 죽었 그 뭔지 모르겠는데 한타만 하는 거지 노철이는. 아무튼 랜턴 쿨 얘기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한타 때 좀 상대가 물론 대놓고 물러 들어오긴 했는데 애초에 안 물 징크스 그 조합에 징크스면 난 안 물릴 수 있지 않나. 아 근데 랜턴 뭐 쿨이어서 뭐 못 살리면 뭐 랜턴 믿고 갔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거는 원래 나도 그냥 그런 적이 있었다고라만 들었었어. 근데 이게 나는 탑을 하니까 브루저 입장을 보잖아요. 내가 잘 큰 브루저인데 원딜이 그렇게 죽어주면은 너무 고마워요. 그 완전 개꿀이거든요 그러면. 애가 스킬 다 빼고 죽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짜오 레네톤 이런 애들이 다 패 죽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그냥 저러면 죽을만한데? 오히려 개꿀? 이러고 넘어가긴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원딜이 스킬 다 빼고 죽으면 내가 주인공이거든. 스킬 적당히 빼고 사는 게 더 좋잖아. 에이 그거는 뭐 되면 대박이지. 맞긴 해? 되면? 아 근데 그 이게 근데 그때만 나온 게 아니고 농심전 때도 좀 이상하게 죽은 게 나오긴 했을걸? 그 캐틀도 한번 미드에서 한번 잘린 적 있다. 캐틀도 한번 좀 생각보다 좀 쉽게 죽는 장면이 좀 많긴 해. 유독 원딜이 미드 쪽에서 잘리는 그림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어? 뭔지 알 것 같은데? 뭔데 말해봐. 그거 알아요. 어? 말해봐. 뭔데요? 제 입장에서만 미드 선푸시하고 칼날부리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푸시를 욕심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 그 경우가 제일 많지. 근데 거기 맞춰서 상대 팀도 사실 원딜만 노리긴 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뛰쳐나오는 게 원딜이니까. 아 그리고 그래서 그 장면은 솔직히 다들 해. 다들 잘려. 근데 이제 그 빈도수가 많은 선수가 있고 적은 선수가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유독 구마유지 선수가 그런 그림을 몇 번 보여주긴 했지. 그래서 지금 약간 어카타임 딱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원래도 거의 모든 원딜이 다 잘리는데 원래 안 잘리다가 이번에 갑자기 잘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게 좀 복합적이긴 해요. 사이드 운영을 하고 싶으면은 가운데 있는 원딜이 한번 사려야 되는데 또 내가 사려가지고 후푸시를 받아 먹으면은 사이드 주도권이 빠지니까 또 사이드도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이상적인 플레이는 나도 밀고 사이드도 밀고 턴 잡아서 와드 받고 이게 이상적이긴 한데 이상적이란 말은 어렵다는 얘기라서 실수가 나오긴 하죠. 난 그건 있을 것 같아. 요즘 메타가 어찌됐건 요 파워 그래프로 따지면 제일 극초반에 서폿이 요즘 제일 셌고 원딜 서폿 때문에 원딜 서폿 시절에 그리고 정글이 그 다음으로 세고 1코어까지 그죠? 그니까 1코어 딱 뜨고부터는 정글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1코어 뜨고 2코어까지 딱 뜨고 나면 탑이 제일 세고 2코어에서 3코어 딱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미드가 제일 세고 3코어에서 4코어로 딱 넘어가고 그때부터 원딜이 제일 세단 말이야? 딱 맞는 듯? 근데 이게 T1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3코어까지도 안 가 잘. 어? 그니까 페이커 턴까지도 잘 안 가. 어? 그리고 구마유씨까지는 아예 안 가. 그건 맞아. 근데 박테리아 오너가 POG가 많지. 맞지.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도 좀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앞서거나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정규도 다 끝나가는데 나도 좀 뭔가 보여줘야겠고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 그렇게 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야 이건 좀 어렵다. 근데 내가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만약에 구매하지 상태야 심리적으로 막 게임 막 이기고 있어. 근데 지금 다 이겨주는 게임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생각을 비우고 탑승을 해버리면은 폼이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맞아. 머리를 비우면 내 폼이 떨어져. 나도 뭔가를 더 하긴 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팀은 또 사이드 운영 중심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원을 덜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죽는단 말이죠. 그치. 그렇게 접근해보니까 또 어느 정도 그럴만해 보이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하다 보면은 성장이 굳고 멍청해지고 못해져요. 그래서 또 그렇게만 하면 또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고 싶었을 건데 사실 징크스도 그렇고 캐틀도 그렇고 내가 기억하기로 징크스 짤린판이랑 캐틀 짤린판이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게 루시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만들고 싶은데 이미 앞에서 내 동료들은 날뛰고 있고 그러면 내 동료들이 없을 때
아, 앞서는 건데. 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억실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억가 억실이죠. 구마유 씨가 구마유 씨는 게임이 재미 없어요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커뮤니티 포함해서 그 치어풀도 많이 올라오고. 나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음. 나도 심지어 들어가 보니까 그럴 만한 부분이 없는 게 아니네. 얘가 이제 딱 인터뷰에서 나왔잖아요. 구마유 씨가 이제 풀업은 내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결과가 나올까? 지금 포스만 보면은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하고.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나오면은 뭐 이제 MSI 가야지 뭐. MSI 가서 MSI 땐 내 턴 오는 거지 형들 가는 거지 뭐. 뭐 또 아니면은 이제 월즈 내 턴? 그치 뭐 월드까지 기다려. 근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좋은 거야. 나 요즘 그 페이커도 그 사이드 안 먹고 자기 적당히 센 타이밍 때 몰아주잖아 계속. 그죠. 제우스 몰아주던 심지어 오너 몰아주던 하고 그냥 붙어다니면서 게임 스노볼 굴리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봐도 T1이 지금 생각하는 방향은 원딜 미드는 당장 그러니까 그라가스 엄청 계속했던 것도 있고 원딜 미드는 초반에서 주어진 반은 그냥 받쳐주면 된다. 사실상 캐리는 지금 메타상 서포트 정글 탑이 해준다. 거기에 맞춰 게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얘네들은 빨리 끝내니까 그 친구들이 셀 타이밍에 게임을 끝내고 있으니 맞는 말이죠. 맞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구마시 얘기한 거는 그냥 억가 타임 해본 겁니다. 이걸 또 거품 부시면 안 되고 그냥 뭐 할 말 없어가지고 뭐 있었지 하다가 이거에도 거품을 물어? 아 몇 명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 창틀을 손가락으로 딱 닦아봤는데 먼지가 한 톨 이만큼 있네. 이거 가지고 그냥 뭐라 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프로 갔는데 그런 게 문제시 된 게 뭐 보인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아마 불리해지면 또 안 저럴 거예요. 아무튼. 구마유씨 캐틀 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거는 근데 되게 옛날부터 그랬어. 캐틀이 지금 굴이야. 굴인데 쟨 주면 안 돼. 주면 안 될 것 같아. 걔는 너무 신내서? 아니 주면 덤으로 서퍼 쪽이 풀린다? 럭스 하는 것도 크고. 아, 뭔 소리야. 그니까, 캐틀을 구마유시한테 주면. 아니, 그냥, 이 팀을 할 때, 그, 덫이 그냥 너무 까다로워, 상대 팀이. 그니까, 상대 팀 입장에서 구마유시 캐틀 주면 안 된다고? 반대로 이해했어요? 난 반대로 이해했어. 아니, 뭔 소리예요. 근데, 진짜, 캐틀럭스 너프 많이 됐거든, 내가 보기에. 아, 근데, 진짜, T1 있으니까, 그냥 또 좋아 보이는 게 또, 되게 아이러니하네. 원래 그 두 챔피언이 주도권에 목숨 건 챔피언인데 얘네 그거 잘하니까. 일단 그 캐리어가 미쳤어. 너프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생각보다. 아 이번에는 초비도 하면 캐리어예요? 뭐 아니, 썰었어요? 명... 썰 가져와봐 빨리. 아니 썰이고 자시고 그냥 캐리어 지 혼자 3초 뒤 보면서 게임해. 아 그 예측 속박 이런 거? 이상해 보면. 아 3초 뒤를 본다? 아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다 내 파는 거 보면은 신기해. 약간 진짜 요새 진짜 물 제대로 올랐어. 맞는 거 같긴 해. 캐릭터 같은 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 교전할 때 Q 맞추는 거? 디플이랑 할 때 그 쓰레쉬도 그렇고. 그때 나 그 미드에서 그 베이가 잡을 때 럭스 그 미니언에다가 Q 던지는 것도 난 와 나 개소름 돋았어 그거 보고. 어떻게 거기 미니언 쪽에다가 그 Q를 던질 생각을 하는지. 사실 이번 주는 캐리어가 많이 눈에 띄긴 했지. 원래도 그랬지만 더 이번 뛰었죠. 이번 시즌 내내 너무 눈에 띄긴 했어. 지금 서포터가 POG 점수도 말 나오고 있고 그죠? 그러게 POG도 압도적 1등 찍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 빨리 끝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 네 지금 T1은 그냥 너무 세다. 이게 참 프로 가서 뭔가 그런 변수가 나올 것 같지 않은 흐름이긴 해 정규 시즌만 놓고 보면. 그리고 패치 바뀐 것도 영향이 있을까 싶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안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게 원래 저런 압도적 강한 팀들은 패치가 가장 큰 변수인데 그것도 빨리 안 나와가지고 크게 다른 안 것보다 내가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이 팀은 그냥 그 판단이 너무 빨라서 실수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워낙에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무조건 상대한테 틈을 주거든. 그래서 계속 실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실수한 다음 수습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되게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딱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우리가 계획하던 플랜이 무너졌으면 이제 다음 계획을 바로 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턴을 해야 이 실수를 최소한 만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가는 과정이 5명이
각자 개개인이 다 할 줄 아는 느낌이라 움직임이 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느낌이야. 근데 보통 그게 안 되는 팀들 보면 첫 계획 짠 게 있는데 그게 무너지고 나면 중심 잡아서 리더가 말해주는 게 아니면 막 우왕좌왕하거든? 아,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서 아 그냥 왠지 그냥 무난하게 풀업도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보면. 사실 작년도에도 그런 말 많긴 했어요. 판단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근데 그게 이제 더 뭔가 성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완성돼가고 있어가지고 좀 더 무서워지고 있죠? 그 실수의 빈도도 많이 줄고 있고 앞으로 뛰다 보면 넘어지기 마련인데 여기가 그런 그림 제일 많이 나와. 용한타 때 실수해가지고 두 명 잘렸는데 아 맞아 사이에서 어영부영 시간 끌다가 끌어들여서 온 그 합류하는 애들로 잡아먹고 결과 보면 T1이 두 명 잘리고 시작했는데 T1이 바로 먹었어. 아니면 반대쪽 달려서 반대쪽 이미 털어놓고 그거 스노우볼 굴려서 뭐 바로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견적의 신이죠 지금은. 견적을 너무 빠르게 잘 보다 보니까 상대 팀보다 항상 발빠르게 가인 느낌? 그게 아까 말한 3초 그거 아닐까?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이고 넘어갈까요? 그러게 뭐 더 할 말이 없네. 칭찬 많이 없는데? 했다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면 억가도 하고 칭찬도 하고 다 했다. 그래. 뭐 압도적으로 세버리면은 오히려 할 말이 없어. 뭐 이렇게 이번 주 마무리가 됐고 요게 이제 1점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2, 23 하고 쉬었다가 25, 26 하고 일주일 쉬고 쭉 갑니다. 결승 누가 해? 이번에? 몰라? 뭘 몰라. 아니 근데 진짜 몰라. 여기 일정이 안 써 있어. 그래? 하긴 나 때도 결승은 그 일정표에 비웠던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약간 정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정배야? 몰라. 오프닝 때 훈이 들어오면서 그거 안 해? 아 나 그거 너무 좋았어. 훈이 그거 너무 웃기더라. 존나 웃겨 진짜. 와 진짜 이 새끼 진짜 재능이다. 아니 뭔데 그 진짜 전캐님 느낌 나던데? 그 북미의 대쉬라고 있어. 그거 한 역할하는 애. 아 그래? 그 친구 긴장해야겠어. 뺏기겠는데 이거 잘해. 그 사람이 뭔가 뭐라 관심을 잘 즐긴다는 느낌? 부담보다는 모르지 또 본인은 부담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웃겨. 약간 밝아서 재밌어 사람이. 밝아서 웃겨. 아 대시는 발로한테 갔어요? 그래요? 뭐 좌우지간. 그래서 뭐 벌써 2시간 반이나 지나가지고 뭐 승부 예측 이런 것도 할까 했는데 이미 시간이 뇌절칠 시간까지 갔네요. 승부 예측 너무 첫주 너무 빠르다. 1라운드 좀 그렇긴 하다. 그렇긴 해? 아 근데 2라운드까지도 어느 정도 긁히네? 2라운드 그 26일은 좀 모르겠네.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다음 주 프로 한 사이클 돌고 하죠. 한 사이클이라는 게 있까 똑같이 월요일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7일. 아 딱 경기 끝나고 다음 날이네? 저는 일요일날 경기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요. 한 사이클 끝나고 2라운드 그거 저거 끝나고 3라운드 전에 다시 한번 모이는 걸로. 그럽시다. 그 정도라고 승부 예측은 경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딱 집어서 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나중에 3라운드 때 하는 게 나을지도? 3라운드 때 하죠. 그게 나을 때? 네, 3라운드 포함해서 하고 그 결승이랑 승자조 해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전날? 승자조에서 올라가면 뱀픽 그거 진영산 특급 먹고 가는 건가? 그치 진영 우선권이 있지. 아 진짜 너무 좋다 승자조가. 나 진짜 코인토스 진짜 아닌 것 같아. 그건 맞긴 해. 진짜 코인토스 진짜 아닌 것 같아. 어드밴테이지 필요하긴 함. 뭐 이번 주 정리하기로 하고 그럼 다음 주에 또 월요일 10시에 보는 걸로 하죠. 네. 네. 노철씨 혹시 이번 주에도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아직 없어요. 제가 항상 물어봐야 돼가지고 이번 주는 뭐 없는 걸로? 제가 일주일 최소 일주일 전에 무조건 말씀드릴게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항상 그 제 스케줄을 롤봉 토론을 알게 돼서 당황스럽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진 않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생 바이. 바이.